안녕하세요. 역경을 통한 성장 8회 공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모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공부 모임은 2시부터 4시까지는 배정규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고요. 4시부터 6시까지는 당사자 따로, 가족 따로 해가지고 이제 집단 상담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주제는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에 대한 심리 상담 방법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제 소개인데, 저야 뭐 아시다시피 요 재음 심리 상담 센터의 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전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5년간 재직했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자면 이제 개요인데요. 지금 요, 이 강의를 지난번에 제가 한국임상심리학회 개업전문가협의회에서 우리 재은심리상담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 어떤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과 그리고 운영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달라 해서 그때 이제 저희 센터의 상담 철학, 상담 방법, 운영 방법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여러 주제 속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요 상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좀 아쉬워서 오늘은 상담 방법만 가지고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렇게 기획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그 기관의 상담 철학이, 보시다시피 이제 상담 방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밑바탕에 철학이 밑바탕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방법이 나오는 건데 이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올려둔 유튜브의 동영상 촛불 추천 131로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 재은 심리상담센터의 상담 철학과 상담 방법. 요게 이제 지난번 그 한국임상심리학회 개업 전문가 협의회 그 모임 자리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저희 상담 철학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가족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지난번 이야기할 때 가족 지원은 슬쩍 지나가고 다른 걸 주로 이야기해서 오늘 가족 지원이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이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의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사자 혼자의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제 가족분들 중에는 당사자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거나 당사자를 매우 한심하게 여기거나 해서 큰 관심 없이 그냥 뭐 병원에만 맡기는 이런 가족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관심이 있고 뜻이 있어서 어떻게든 내가 얘를 낫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애를 쓰시는데 잘못된 관점이라든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고 계셔서 도와주려고 애는 쓰지만 효과를 못 보시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어떤 관점, 어떤 방법,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 상담기관에서 사용하는 네 가지 방법, 그러니까 자기 노출, 욕구 탐색, 감사훈련, 알아차림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 방법, 이게 결국은 내담자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 거죠. 내담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상담실에 와서 욕구 탐색을 해야 되고 감사 훈련을 해야 되고 알아차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게끔 단계적으로 쭉 가는데요. 그걸 하면서 저희 전문가들이 해주는 일은 첫 번째가 무조건 경청이에요. 잘 들어주는 거. 특히나 전통적인 상담 방법하고 저희 기관에서 하는 상담 방법의 가장 큰 차이가 잘 들어주는데 무엇까지 잘 들어준다는 이야기냐면 망상과 환청조차도 잘못됐다 고쳐라 소리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데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들어주다 보면은 망상도 내용이 변하고 환청도 내용이 변하고 점차적으로 그 강도라든지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망상, 환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 그리고
경청을 하면서 끊임없이 저희가 하는 작업이 강점을 찾아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또 전통적인 상담 방법하고 많이 다른 건데, 전통적인 상담 방법들은 끊임없이 단점 찾게 하거든요. 단점 찾아서 고쳐라. 같이 고치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단점은 웬만한 거 다 눈 감고 다 지나가고, 무조건 하고 강점을 찾아서 본인한테 이야기해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화를 많이 낸다. 부모 원망을 하고, 주변 이웃에 대해서 욕을 하고, 화를 많이 내도 그 욕하는 말 가운데에 그의 강점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에너지가 참 많다. 라든지, 아니면, 아, 대단한 어떤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 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강점을 찾아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이렇게 강점을 끊임없이 찾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종적인 목표가 꿈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신이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잘 이겨나가면서 결국은 점점 더 나아지고 하는데, 꿈이 없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이 병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손실이 제가 볼 때는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하루하루 생활에서 뭐를 해야 될지 어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가 이전에 가졌던 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꿈을 그대로 가질 수도 있어요. 다시 떠올려서 할 수 있다라고. 또는 지금 여러 가지 바뀌어버린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서 새로운 꿈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꿈을 갖도록 할 것이냐, 꿈을 갖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냐. 저희 기관의 이름이 재은심리상담센터인데 그 뜻이 재주를 은혜롭게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거예요. 꿈을 갖고 자신이 가진 재주를 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면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꿈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가족 지원에 대한 최근에 제 강의 내용들을 조금 요점을 한번 환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외국의 새로운 접근법 두 가지를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 세 번째 가족 지원 방법에 대한 촛불 배정규의 강조점이 지난 한 10여 년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상담 기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최근의 강의 내용을 잠깐만 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망상 환청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기타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두절되고 고립되는 이런 문제에 다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이렇게 썼는데요. 뭐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사자들이 왜 사회생활을 못하느냐. 우리가 당사자들이 보면 결국 우리가 망상이다, 환청이다, 또는 지리멸렬이다, 또는 음성증상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처음에 초기에 보이던 여러 병의 증상들이 좀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조금 가라앉고 나면 그 다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인관계가 안 된다. 밖에를 자유롭게 못 나가고 집안에 움츠러 있고 잘 안 나갈라 하고 또 상처받고 쉽게 들어오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안 된다는 것. 또 하나가 자신의 일이 없다는 것. 결국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하이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어떻게 자신의 일을 갖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둬야지 되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걸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사회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던 애들이 학교의 선생님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동료들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상사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동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은 학교를 안 갈라 하게 되고 또 직장을 안 갈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가정에 틀어박히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면은 이때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 직장을 안 갈라 한다, 또는 다른 학교에 어떤 선생 욕을 한다, 친구들 욕을 한다, 직장의 동료들 욕을 한다, 상사 욕을 한다, 이럴 때에 부모들이 지편이 되어주면 문제를 요 초기 단계 문제를 해결하기가 조금 수월한데 흔히 왕왕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애를 나무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사회를 잘 몰라서 그런다. 네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그렇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겠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바꿔라. 네가 뭐를 바꿔서 어떻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안 품어준다는 거죠. 자기 딴하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이때에 흔히 당사자들이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배신감을 많이 느껴요. 내가 제일 힘든 시기에 내 편 안 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를 나무라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애들이 거실에도 안 있죠. 이제 자기 방으로 틀어 박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에 이렇게 틀어 박혀 있는데 방에서 하루 종일 자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루 종일 자느냐? 아니에요. 눈만 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종일. 그런데 거실에조차 나오기가 싫어서 자기 방에 틀어 박혀 있는 것이죠. 이런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런 애의 심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거실에 부모님 앉아 계시면서도 애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계시고. 그러니까 막 저게 왜 갔다가 학교를 안 가고 저러고 있나, 저게 왜 밖에 직장을 안 가고 저러고 있나 해서 이제 계속 애 보고 붙들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묻고 다그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애들이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해요. 계속 마음이 안 편하면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방에 그냥 해서 마음이 안 편하면 결국은 제가 가상의 세계라고 했지만 인터넷 속으로 빠지든지 옛날 같으면 텔레비죠. 하루 종일 텔레비를 보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하루 종일 인터넷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잡고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자기의 이 괴로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상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현실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한다. 망상을 갖게 된다.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지내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발병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으로는 한번 잘 해볼라 했더니 잘 안 되고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애들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다 착했다 하거든요. 자랄 때 착한 애였다.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착한 애였다라고 하는데 이때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 제가 볼 때는 비주장적이었다는 소리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부모가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게 있어도 부모가 해라 하면 하고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 자기가 그냥 쉽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래서 분쟁을 안 일으키려 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실제로 이 친구들한테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가 있느냐? 화목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갈등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애들이에요. 또 그 이유는 뭐냐면 뒤집어 놓으면 갈등 상황이 생길 때 그걸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애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좀 심한 말 한마디 또는 표정 하나 이런 거에서 상처를 쉽게 받고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똑같은 태도로 형제 애들을 키워도 딴 애들은 뭐 좀 혼을 내거나 표정이 언짢은 표정을 보이거나 해도 딴 애들은 덜한데 얘들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이 가족들 간에 사이가 안 좋고 하면 자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하니까 가족들 간에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자기 욕구를 포기하고 맞춰주고 이렇게 산 거죠. 근데 이렇게 살면은 이제 될지 알았는데 이게 가족들한테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남한테 많이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꾸 이제 자기 욕구 좌절이 오는 거죠.
또 이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이뻐해주고 잘해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남들로부터 그렇게 자기 따나는 한다고 해도 남들로부터 구박받고 혼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생활에서 집으로 들어오고 집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박히고 방에서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가고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발병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대로는 힘들어 못 살겠다고 두 손 다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애들을 기존의 우리의 접근 방법은 뭐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제 애들이 황당한 말을 한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면 가족들이 많이 놀라죠. 그러다가 보니까 무조건 하고 지금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병원에 데려가면 병원에서 무조건 입원시키십시오. 그래서 입원만 시켜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입원 치료하고 약물 치료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애를 약만 먹여가지고 이제 괜찮으니까 다시 네가 사회생활을 해라, 다시 학교를 가라, 다시 직장을 가라, 다시 뭐라도 해봐라 라고 곧바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극단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힘들다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애한테 힘들다고 못 살겠다라고 뒤집어진 애한테 술 몇 잔 먹이고 아,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으니까 밖에 다시 한번 나가봐. 이렇게 우리 친구 간에도 흔히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친구들이 쫓아왔을 때 막 힘든 이야기를 호소할 때 내가 잘 안 들어주고 아, 술 마시면 괜찮아. 술 몇 잔 먹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냥 하는 방법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뭘 해결해 줬느냐 하는 거예요. 힘든 거에서. 약을 먹여서 강제로 눌러주기는 했지만 약을 먹이면 제 하는 이야기 약을 먹이면 절반은 돕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마음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화가 많이 났던 마음이 절반 정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환청, 망상 이것도 절반은 줄어들죠. 약을 먹이면. 하지만 나머지 없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약으로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으로 망상, 환청, 불안한 마음, 화나는 마음 줄여줄 수는 있지만 깔끔하게 없애준다. 약으로. 이게 매우 어렵거든요. 깔끔하게 안 없어지는 거를 약으로만 없애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약이 계속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결국은 거의 무감각한 채로 나머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까지 약으로 그냥 계속 누르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법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을 먹지 마십시오 소리가 아니에요. 약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니 약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약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약이 절반을 덜어줬으면 나머지 절반은 다른 방법으로 덜어줘야 됩니다. 그럼 그 다른 방법에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밑바탕이고 필수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로 가 있는 놈이 하다못해 지방에서라도 자유로우면 지방에서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굳이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족분들이 집에서 해줘야 될 게 지방에서라도 거기는 지세상이다 생각. 지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자. 자, 왜 지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냐. 부모님이 밖에서 인상 쓰는 게 그대로 느껴지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지방에 있어도. 근데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인상을 안 쓴다. 내가 방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한테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들면 방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우리 보통 방에 있는 애를 가만히 안 내버려 두죠. 계속 아침에 되면 왜 안 일어나느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느냐라고 뭐라 하고 또 뭐 그냥 방에 있으면 왜 밖에 안 나가고 그러고 있느냐, 왜 침대에만 누워 있느냐, 왜 방은 안 치우느냐 뭐 가지가지 내 방에 있어도 애들이 전혀 자유롭거나 편안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지방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지방은 무조건 지세상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줘라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하루 종일 잠을 자건 뭐를 하든 간에 그건 지세상이니까 부모님께서 터치할 게 없다. 방을 엉망진창으로 해놔도 나무랄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자기 세상이다. 지방에서 마음이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좋아질 때 보면은 좋아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애에 대해서 훨씬 더 너그럽게, 관대하게, 자유롭게 하게끔 내버려 두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애들이 그 전에까지 환청 망상 속에서만 빠져 살던 애들이 지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자기 방에 화장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방에 장롱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기 방에 뭐가 컴퓨터가 있으면 좋겠다. 자기 방에 테레비가 있으면 좋겠다. 뭐가 하면 좋겠다. 등등. 또는 커튼을 어떻게 달면 좋겠다. 뭐를 침대를 뭘로 바꾸면 좋겠다. 아무튼 자기 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기 방에 관심을 갖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현실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자기 방을 꾸미고 싶은 욕구.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방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 방에서 좀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애들이 한 번씩 거실로 나와요. 이때가 부모님들 입장에서 무지 중요해요. 애들이 거실로 나왔을 때 부모님 밖에서 집안에서 부모님하고 만났을 때 부모님이 무조건 애들한테 웃으면서 잘 대해줘야 돼요. 반겨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흔히 부모님들께 잘못하시는 게 한마디씩 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그러면 이 애가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거죠. 애가 거실로 나온 애를 반겨주고 하게 되면 자꾸 거실로 나와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님 옆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라 안 해도 지가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애를 방에 있다 간신히 거실로 나온 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좀 밖에 그래도 좀 나가서 친구라도 만나고 뭐 일할 거라도 알아보고 해야 안 되겠느냐. 뭐 사회복귀 시설이라도 다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말을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지는 게 아니라 다시 지방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항상 서두르시면 안 돼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애들의 이 변화 단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편안하게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거실로 한 번씩 나오면 거실에 따뜻하게 반겨주고 애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집안에서는 여기가 내 세상이다 하고 활보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터치받지 않고 지적받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서 힘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가 여기에 밑에 예로서 요소 놓은 게 뭐냐면 상담 방법 해놓고 마치 꿈 또는 드라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건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도 부모님들이 보면 무조건 하고 하루 종일 왜 스마트폰만 하고 있느냐 하루 종일 왜 인터넷만 보고 있느냐라고 나무라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하건 인터넷을 하건 그래서 지가 그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하는 거라면 하게끔 내버려 두다가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내용이 바뀌어요. 그전에까지는 예를 들어 폭력물을 계속 본다거나 지가 하나 필이 꽂힌 거 그것만 보던 애가 나중에 점차적으로 자기가 편안하게 자유를 주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정보 검색을 많이 한다거나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찾아서 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내용이 건전해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내용이 건전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애들이 이 우리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지닌 애들이 대인관계에서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사소한 일로 불편함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도 사람들한테 묻지를 못해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도 배우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공부하겠다고 어디 학원 등록해서 하는 거를 선뜻 하지를 못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자기가 궁금한 걸 다 찾아봐요. 찾아보고 뭐 하고 인터넷으로 혼자 막 이렇게 해서 지식을 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터넷을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한다.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뭐라 하게 되면은 애들이 더 좋게 개선이 되느냐? 아니에요. 망상 환청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계속해서 애들을 잘 편안하게 대해주고 잘 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부모님하고 가족들 간에 가정 안에서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고 가족들 간에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데에다 초점을 두다가 보면은 애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지방에만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정보 검색을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망상 환청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의
접근 방법이 크게 잘못됐는 게 뭐냐면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하면 무조건 하고 이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해서 약으로 들어서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리가 뭐냐면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면 뇌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뇌가 지금 오작동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뇌에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하는 이게 기본 논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과 절대로 분리되어서 내가 뇌가 혼자만 독자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이 기관은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뇌가 오작동이 되면 쉽게 생각하자면 말을 횡설수설하고 또는 때로는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고 불안해할 일이 아닌데 불안해하겠죠. 뇌에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나오면.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누구한테 모욕을 당하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내가 화가 나면 뇌에서 화와 관련된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느끼는 거예요. 또 내가 불안하면 불안과 관련된 물질이 나오니까 불안한 거고 또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것과 관련된 물질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약을 먹이거나 뇌를 먼저 바꿈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먼저 바꿈으로써 뇌가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마음을 바꿈으로써 뇌를 바꾼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를 하면 왜 점점 공부를 하면 지식이 축적되고 모르던 걸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유능해지느냐. 내 공부했는 게 딴 데 저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 이게 뇌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의 회로가 단축이 되고 회로가 더 굵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뇌 속에 고속도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 사람은 조금만 한마디만 탁 들어도 이 뇌의 고속도로가 작동돼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거든요. 공부한다는 게 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뇌의 부정적인 회로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기분이 나쁘고 부정적인 게 작동이 되는 것이고 늘 칭찬을 많이 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면 뇌에 긍정적인 회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항상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뇌만 가지고 약을 먹여서 해결하려는 방법 말고 마음을 바꿔서 뇌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으로 알잖아요. 애들이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자, 이게 그냥 망상이 있고 환청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엄청 속상한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망상이 가볍게 잘 지내던 애가 다시 망상이 막 활성화되고 환청이 활성화돼서 애가 막 엉뚱한 소리를 해대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다가 또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시켜주면 망상과 환청이 또 가라앉거든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망상과 환청이 지금의 기존의 방법은 망상과 환청에서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해서 무조건 없애야 된다 하는데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망상과 환청 중에 정말로 위험한 망상 환청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약을 먹이든 강제 입원을 시키든 어떻게 해서 진화를 시켜야 되겠죠. 정말로 위험한 망상 환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못하면 그냥 두면 살인이 일어나겠다. 아니면 그냥 두면 저 자살하겠다. 이런 것들 가끔 가다가 이런 망상 환청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두면은 자살하거나 두면은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근데 그런 망상은 전체 우리 당사자들 망상 환청 보이는 거 이야기 쭉 들어보면 전체 중에서 일부예요. 망상 환청 이야기하는 당사자들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게 그런 위험한 경우는. 나머지는 망상 환청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지가 뭐 학교 다닐 때 뭐가 어쩌고 지 과대망상들 특히 별 문제 안 되고요. 지금 학교 다닐 때 잘 나갔었다. 뭐 요즘 내가 연예인 친구가 많다. 정치인 누구를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집이 뭐 재벌이다.
이런 과대망상들은 흔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피해망상 같은 경우에도 주로 보면 옆집에서 뭐 소음을 내서 나를 시끄럽게 한다, 내가 뭐 못 견디겠다, 이런 피해망상들도 그래서 옆집에 칼 들고 쫓아갈 만큼의 피해망상은 일부예요. 나머지는 자기가 괴롭다고 부모들한테 호소하는, 그리고 화가 나면 벽 두드리고 하는 정도의 피해망상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망상과 환청이 있다 해서 부모님들이나 전문가가 너무 놀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냐, 이 이야기하면 잘해봐라,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라고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기존의 우리 정신의학 교과서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자세히 물어보거나 자세히 들으면 망상과 환청이 더 커진다. 망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망상이 더 커진다. 환청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라. 이렇게 책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전문가들이 망상과 환청 이야기를 하면 병원에서도 아 저게 망상이고 저게 환청이구나 알았는 순간에 전문가가 아 됐고요 하고 그 말은 안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려요. 또 상담자들도 대다수 상담자들이 망상 환청 이야기하면 아 그건 뭐 그 이야기는 됐고요 하고 싹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저걸 바꿀까 고칠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사자들이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망상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당사자들에게는 당사자들이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땐 그 망상이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망상이 누군가가 내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문제 해결하는 게 내가 지금 이 누가 내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냐는 게 지금 나는 지금 이게 나한테 제일 큰 현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는 의논을 하고 싶고 누군가는 내 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말을 하고 싶어 해요. 부모한테도 하고 싶어 하고, 주변의 친구한테도 하고 싶어 하고, 전문가를 만나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경험으로 이렇게 알죠. 말을 꺼냈을 때, 말 꺼냈더니 자기 보고 상태가 안 좋다 해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말 꺼냈더니 약만 올라간다. 말 꺼냈더니 자기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본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요령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령을 터득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아, 네, 요 이야기를 해도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자기 혼자만 계속 꿍꿍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망상과 환청을 저는 어떻게 취급을 하라느냐 하면 예를 들어 감정, 우리가 상담자들의 기본이 상담에서 그 사람이 우울하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감정을 최대한 잘 들어줘라. 이게 상담의 기본 원리예요. 그 감정을 우울해한다, 슬퍼한다. 슬퍼하는 사람 보고 아 슬퍼하지 마십시오. 지금 슬퍼하기보단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상담은 없어요. 만약에 상담자가 우울하다, 슬프다 하는데 그 말 안 듣고 아 그런 감정 느끼지 말고 이렇게 만약에 하는 상담자가 있다면 그건 상담의 기본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상담에서는 우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실에서는 무조건 충분히 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우울해하면 충분히 우울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왜 우울한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불안하다 왜 불안한지 자세하게 다 들어주고, 화가 난다 왜 화가 나는지 자세하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왜 망상과 환청은 그렇게 취급을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도 일종의 그런 감정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불안하니까 불안과 관련된 망상 환청이 생긴 거고, 많이 화가 나니까 화와 관련된 망상과 환청이 생기는 거예요. 일종의 감정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우리가 들어주듯이, 충분히 표현하고 하도록 격려해 주듯이 망상과 환청도 충분히 표현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표현하라고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럼 내가 그 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꿈 이야기 듣는 것처럼 들으면 돼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와 내가 이런 뭐 서울대를 나왔고 내가 꿈에서 뭐 했는데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막 그래서 꿈을 꿨더니 기분이 억수로 좋았다. 아니면 꿈에서 막 잘 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뭐 어떻게 돼서 아침에 깨고 났더니 기분이 억수로 지금 안 좋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꿈 이야기를 가지고 맞니 틀리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꿈에서 자기가 서울대 나왔다는데 당신이 무슨 서울대를 나왔습니까? 왜 꿈이 그렇게 황당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또 꿈에서 자기가 뭐 막 일이 뭐 잘못돼 가지고 뭐 속이 상하다 하는데 갔다가 아 뭐 꿈 꿨는 거 가지고 뭐 속이 상해합니까? 이렇게는 취급을 안 한다고요. 이건 우리가 상담자라 한다면은 꿈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들어줄 줄 아는 게 상담에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랬다면 정말 기분이 좋았겠다. 그랬다면 정말 마음이 아팠겠다. 정말 속이 상하셨겠다. 그러면서 그 꿈에서 왜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지 그 장면 하면은 반 연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야기거리 소재로 삼아서 최대한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들을 드러낼 수 있게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꿈을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니까 마치 꿈 이야기를 듣고 꿈을 가지고 상담해 주는 듯이 망상과 환청을 상담해 주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다음에 자기가 심취해 있는 드라마 보듯이 우리가 막 연속극 특히나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막 드라마 보면 드라마에서 뭐 누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어쩌고 하면 막 본인이 화가 나서 칙칙거리잖아요. 저런 나쁜 놈하고. 그 자기가 그리고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막 드라마 봤던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로 수다를 떠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심취해 있는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라고 들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들어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라고 충분히 우리가 물어보고 이야기를 다루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과 망상을 지나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없애야 된다. 이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청과 망상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대하는 태도도 제일 잘못된 태도가 뭐냐면 흔히 많은 당사자들이 이 환청과 망상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를 때 쓰는 흔히 방법이 뭐냐면 특히 환청 같은 경우에 화를 내요. 환청에 어떤 말을 하면 자기가 화를 낸다고요. 화를 내는 방법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든 환청이든 환청이 귀에 들리면 그 귀에 들리는 거를 그냥 듣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자기한테 안 좋은 부정적인 환청은 무시해라 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예요. 부정적인 환청은 무시하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환청 자기를 칭찬한다 그럼 더 자세히 듣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제가 지금 하는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 방법에 다른 기존의 상담 방법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 이야기하자면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단점 고치기가 아니라 저희는 강점 살리기로 가는 겁니다. 단점은 일체 언급 안 하고 강점 살리기로 가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망상과 환청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망상과 환청을 충분히 자유롭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하게끔 허용하고 충분히 경청해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저희가 경험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망상과 환청의 내용이 바뀌더라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 저희가 요거는 제가 이제 상담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상담자들이 뭐가 상담이냐라고 했을 때 부모가 바라는 대로 거기 맞춰서 해주는 게 상담이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가족 지원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건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상담실에 애를 데려올 때 저희한테 애를 데려올 때 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한테 애를 데려갈 때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 하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내 힘으로 감당 안 됩니다 이 소리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내 힘으로 감당 안 되고 애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애를 전문가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또 병원에 데려가서 처음에는 발병하고 나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처음 발병하면 거의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애를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죠. 그러면 입원시키라면 입원시켜야 되나 보다 입원시키고 약 먹어야 된다면 약 먹이면 되나 보다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믿고 병원을 믿고 맡겨놓으면 애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첫 발병했을 땐 다 입원시키면 정말 뭐 좋은 대학병원 이런 입원시키면 퇴원할 때는 말짱하게 돼서 퇴원하는지 알죠. 근데 보면 그게 아니고 몇 년간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말을 듣고 해도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제 진도가 나가지는 사람들 같으면 저희한테는 안 찾아오죠. 이런 상담기관까지는. 그냥 병원에 갔는데 입원시키라 해서 입원시키고 약 먹이라 해서 약 먹였더니 아 많이 호전돼서 직장생활도 다시 하고 학교도 다시 하는 큰 문제 없다. 그럼 굳이 상담실까지 안 오죠. 근데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병원에 다니는데 안 되니까 다음에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래저래 하시다가 상담실에 이제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데려오시면은 자, 예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야기거든요. 지금 자, 망상, 환청 이런 게 있으면 망상, 환청도 상담으로 없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애가 밖에 안 나가려 하고 집에만 꼼짝 안 하고 있으면 얘 어떻게 하면 밖에 좀 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허구한 날 화내고 뭐 하고 하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래서 애를 데려와서 대다수 부모님들이 애를 상담을 좀 해서 고쳐야 되는데 애가 도대체 상담이 안 올라갑니다 하고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애가 상담이 안 올라가더라도 부모님이 먼저 상담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애는 내버려 두고 부모님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세요. 그래 오시는 부모님도 있고 안 오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상당수 부모님들이 뭐냐면 상담실에 오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인 나는 뭐 이때까지 세상도 잘 살아왔고 나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저 애가 지금 문제니까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애를 상담실에 밀어넣으면 애가 상담 선생이 알아서 애를 고쳐줄 것처럼 생각하고 상담실에 자꾸 밀어넣으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발병했을 때 병원에 입원시키면 말짱하게 고쳐서 내보내줄까 하던 그 심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상담실에 애를 밀어넣으면 상담 선생이 알아서 애를 고쳐서 뭐 10번 상담이면 10번 상담, 20번이면 20번 상담, 상담을 하면 알아서 애를 고쳐서 내보내줄 거를 기대하면서 상담실에 자꾸 밀어넣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제가 부모님들이 오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게 1이라면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에 밀어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상담자가 지금 어떤 관점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지 그거를 부모님께서 잘 알아서 가정에서 그걸 적용하는 게 그래야지 됩니다.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 강의의 내용을 저의 이 상담 철학과 저의 이 상담 방법을 부모님들께서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런 관점이 부모님께서 딱 정립이 되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립이 되면 가정에서 이런 방법으로 애를 대해 주시면 애가 낫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실에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흔히 당사자가 먼저 오지 않아요. 만약에 경우에 따라 다른데 부모님이 먼저 막 사방으로 알아보러 다니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면 열에 여덟, 아홉이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러 다니세요. 한둘 당사자가 자기가 직접 부모님은 무관심한데 당사자가 알아보러 다니는 경우 열에 한둘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러 다니시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부모님이 먼저 애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야 되고 방법을 바꾸셔야 되고 이렇게 부모님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시차가 나느냐? 제 경험으로는 보통 2년에서 3년의 시차가 나요. 부모님이 먼저 바뀌려고 막 애를 쓰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애도 정보를 검색하려고 노력하고 상담을 받으러 다닐라 하고 애도 자기가 스스로 바뀌려 하는데까지가 좀 많이 걸리는 경우 물론 짧게 걸리는 경우는 6개월 만에도 애가 바뀌기 시작하죠. 부모님이 바뀌면. 그런데 부모님이 바뀌려고 노력했을 때 보통은 2,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애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자들이 그거를 잘 모르는 상담자들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상담실에서 부모님들이 애를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데려오게 되면은 돈을 부모님한테 받으니까 상당수 상담자들이 부모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럼 바라는 게 뭐냐?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왜 빨리 갔다가 어떻게든 밖에 좀 나가게 해달라. 어떻게든 뭘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게 해달라. 부모한테 자꾸 덤벼드는데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한테 덤벼들면 안 된다고 좀 해달라. 등등 이런 게 흔히 부모들의 욕구거든요. 흔히 부모들의 욕구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담자들이 목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밖으로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밖에 나가는 거 목표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면 부모님한테 화날 때 욕하지 않고 덤벼들지 않는가 할 수 있을지 그거 목표 한번 잡아봅시다.
뭐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을지 그거 목표 잡아봅시다. 이거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왜? 본인의 욕구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방법들이 많이들 실패하는 이유가 재활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하면서 열에 진짜 성공해내는 경우가 한둘밖에 없고 또는 많아야 두세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니다가 또 다시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욕구를 안 알아봐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인생이니까 본인 자신의 욕구에 기반해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의 욕구는 자세히 들어볼 생각, 알아볼 생각 안 하고 자 일반 사회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일찍 자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니 당신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일찍 잡시다. 이렇게 본인과는 관계없이 일반 사회의 기준을 들이대거나 아니면 부모가 바라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라니까 자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부모의 바람을 기준으로 삼거나 당사자가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당사자들이 앞에도 이야기했던 제가 착하다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 말을 잘 듣던 애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그 다음부터 시작 반항하기 시작하고 부모님한테 화내고 덤벼들기 시작할 때에는 애들이 자기가 얼마만큼 끝으로 밀렸으면 그러겠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애들이 잘못됐다 하실 게 아니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사실은 부모님께서 이때까지 애를 잡고 살아오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내 뜻대로 키워온 거예요. 다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럼 애가 순순히 잘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오던 애가 어느 시점에서 안 따라오더니 그 다음에 발병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 심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를 놔주는 게 아니라 아 제가 우리가 너무 많이 간섭해서 지 뜻대로 못 살아서 제가 지금 힘들다는 거구나 해서 그럼 자 이제부터는 내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 라고 놔주면 좋을 텐데 이게 이때까지도 잡고 살아오다가 애가 발병을 하니까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야, 지가 이제 지 혼자는 판단 능력도 없고 저대로 두면 인생 완전히 망할 것 같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놔주면 부모님께 더 꽉 잡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내가 이제 어떻게든 니를 낫게 해주겠다. 낫게 해주는 데다 하고 부모님께서 끌고 가려고 이걸 딱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상담실에 데려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담자들이 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알고 상담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부모님으로 하여금 녹해야 되죠.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지나치게 과잉 간섭, 지금 부모님께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하고 부모님께서 너무 과잉 보호를 하고 해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상담소의 경우에 낫게 하겠다고 애쓰시는 부모님들은 뭐를 유의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무관심한 부모가 있고 낫게 하겠다고 애를 쓰는 부모가 있는데 지금 낫게 하겠다고 애를 쓰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히나 가족협회 임원을 맡으셨다.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열심히 와서 들으신다. 부모님께서 직접 상담을 받으러 다니신다. 애를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쓰시다. 애를 쓰시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흔히 보면은 본인이 애를 꽉 잡고 있는데 본인이 애를 꽉 잡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애의 뜻에 맡겨줘야 될 일을 애의 불안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애의 뜻에 못 맡겨주고 부모님 뜻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놔주셔야 돼요.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께서 놓을 수 있어야 되고 지 뜻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죠. 이 이야기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우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냐면 부모의 욕구를 대로 애를 바꾸려고 하는 게 상담이 하는 작업이 아니고 상담에서는 애의 욕구를 최대한 들어보고 애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게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자기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꿈, 자기 꿈을 갖도록 하고 자기 꿈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거기에 부모님께서 방해가 되면 과감하게 저희가 부모님께 방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부모님의 태도와 관점과 태도와를 행동을 바꾸는 게 바람직한 경우에는 부모님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담기관은 애만 상담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담 기관에는 당사자 상담과 부모님 상담을 병행합니다. 제가 볼 때 상담 저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상담 기관이 부모 상담을 병행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안 바뀌어주면 애들이 바뀌려고 애를 써도 자기 노력을 해도 애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부모님께서 바뀌어주시면 애들이 정말로 수월해져요. 부모님께서 관점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부모님을 끌고 가는 관점이 아니라 지를 믿고 맡겨주고 부모님은 뒤에서 거들어주는 지원해주는 이 관점으로 부모님께서 마음을 탁 놓고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참 해나가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불과 물의 비유해서 이것 제가 늘 하던 이야기인데 우리 당사자가 불일 때 달리 말하면 당사자가 불안해할 때 당사자가 화가 났을 때 당사자가 많이 뭐죠 불편해할 때 그리고 망상이 있을 때 환청이 있을 때 이럴 때 당사자가 불일 때 가족이 물이 되어줘야 됩니다. 가족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환청을 이야기하던 망상을 이야기하던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덤벼들던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네 한번 충분히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해서 쭉쭉 뽑아주는 역할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쭉쭉 뽑아주는 이 역할을 하셔야지 되죠.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흔히 보면 우리 가족분들 마음이 안 그렇거든요. 당사자가 편안하게 잘 지낼 때는 나도 마음이 편안하다가 당사자가 환청, 망상 이야기 안 하다 다시 환청이 들린다 한다, 망상이 있다 한다 또는 뭐 애가 부모한테 덤벼든다 그러면 다시 저게 또 재발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막 불안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하셔야 될 일, 내 마음이 막 불안해서 이거 좀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부모님께서 어떤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느냐 하면 뇌를 안정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애를 어떻게 하기 전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다시 재입원을 시켜야지 되나 아니면 이거 약의 용량을 높여야지 되나 아니면 이걸 뭐 어디에 데리고 가서 뭘 요양을 시켜야지 되나 뭘 해야 돼 부모님께서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두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시라고 지금 누가 불안한지 물론 애가 불안해서 벙벙벙벙 뜨지만 부모님 마음이 불안해서 벙벙 뜨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꾸 궁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벙벙벙벙 뜨는 내 마음을 일단 안정시키는데 주력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느냐.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상황에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아, 이거 또 그러는구나. 좀 참고 조금 며칠 견디면 이것도 지나가겠지. 지가 지금 뭔가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애들이 망상 이야기를 한다, 환청 이야기를 한다, 또는 부모한테 덤벼든다. 그럼 일단 이야기해봐라 쭉 듣고 네 요새 혹시 뭐 힘든 일이 있나 하고 또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관점이 있으면 내 마음 자체가 착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애 문제를 다뤄내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이 관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제가 드리는 거는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애 문제 때문에 막 걱정되면 일단 기도부터 한 시간 하세요. 딴 거 뭐 입원을 당장 시켜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가 아니라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성당 찾아가서 교회 찾아가서 절에 가서 일단 기도부터 하시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히 가라앉는데 주력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종교가 없는 분들은 명상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명상이 딴 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냥 딱 자세 잡고 가부좌 틀고 반가부좌 틀고 자리에 양반 자세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그냥 호흡에만 숨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에만 집중하면서 5분, 10분, 20분, 30분 시간 보내시면 되죠. 그게 명상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본인, 부모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주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 마음이 편안하고 부모님 마음이 여유롭고 침착하면 이 당사자의 문제를 다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당사자가 불일 때 부모님도 같이 불이 돼서 큰일 났다 해서 벙벙벙벙 뜰 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벙벙벙벙 뜨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전문가를 찾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든 아니면 상담실에 데려오든 그럼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전문가가 물이 돼줘야 된다. 부모님 벙벙벙벙 뜨는 거를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혀줘야 되고 당사자 벙벙벙벙 뜨는 거를 편안하게 가라앉혀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마음이 불안해하고 망상 환청에서 고생할 때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했을 때 하나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물이 되어주는 것 이걸 저는 이게 이제 수용이죠. 또 하나가
우리가 그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사회 속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아시스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애가 내 옆에만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살았다 싶고 지가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애하고. 그래서 애가 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게 해야 되고 내를 믿도록 해야 되고 내 옆에만 있으면 애가 마음이 편하게 놓여서 푹 쉴 수 있게 해야 되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나하고 관계를 개선해서 내가 이 애한테 물이 되어줘야 되고 오아시스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고 이거를 이 작업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사회 속에 지가 나갈 데를 만들어줘야 되죠. 내가 베이스 캠프가 되면 애가 그때부터는 사회 속에 나가요. 사회 속에 나가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지가 여기에서 충분히 불안했던 마음을 안정시키고 힘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 옆에서 그러면 다시 사회로 나가서 또 상처받은 와서 부모님 옆에 또 힘을 받아서 또 나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링에 권투 선수가 링에서 막 싸우고 이제 땡 하면 가서 휴식 시간에 쉴 때 옆에서 막 수건으로 바람 붙여주고 물 주고 하는 이게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링에 나가는데 내가 지가 힘들어서 돌아왔을 때 내가 옆에서 막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안정시켜주고 힘을 붙여주는 이게 이제 내가 부모가 하는 역할인데 문제는 뭐냐면 딸랑 이 세상에서 지가 믿고 의지할 때가 부모님밖에 없어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밖에 나가면 눈 뜨면 아 저기 어디 가면 그거는 뇌를 반겨주고 내한테 참 좋은 사람 그거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곳 가면 마음이 편안한 곳 그런 데를 만들어줘야죠. 그게 뭐 사회복귀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을 위한 쉼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무슨 동아리 뭐 축구 동아리 뭐 음악 합창단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지가 가고 싶고 가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다들 주변 사람들이 지 편이다 싶고 이런 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무를 사막에 나무를 한 그루 심어주는 자 각자 각자의 부모님들이 나무 한 그루씩만 심어주면 이 세상에 오아시스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들이 기존에 보면 내 자식 하나 어떻게 잘 낳게 할까? 제 하는 이야기는 내 자식 하나 낳게 하는데 집중하면은 부족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게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낳게 해야 되겠지만 내 자식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속에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곳 사회 속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 사회 속에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곳, 이거를 만드는 작업을 부모님들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나무 한 그루 심는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막에 나무 한 그루 심는 일을 각자 각자의 부모님들께서 해 주실 때 우리 당사자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과 지원인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고치려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고치고 가르치는 건 부모님들이 하실 역할이 아니에요. 고치고 가르치는 거는 정말 꼭 고쳐야 될 일이 있고 꼭 가르쳐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돼요. 고쳐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맡겨야 되고 부모님들은 언제나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그림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 그래 지금이 이렇게 그들에게 고달프다 하는 거예요. 집은 무너지려고 하고 벽에 그분가 있고 이걸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과거와 같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옛날처럼 그렇게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돌아갈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감기처럼 가벼운 병은 나아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만 심한 병들은 옛날로 돌아가지질 않습니다. 왜? 병에 걸림으로 해서 이미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런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내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이 되었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결국 비전을 꿈을 세워서 수용하고 앞으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이거거든요. 이게 당사자들의 과업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과업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부모님이 먼저 수용을 해줘야 당사자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현재의 이 모습을 막 한심해하고 있으면 당사자가 자신도 이 모습이 한심하죠. 부모님이 절대로 한심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심정이 돼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 내 애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얘가 내 애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못 받아들이시면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애가 내 애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여기에서부터 새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출발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전 수립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면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전문가가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이 그림을 부모가 그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게 부모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그림을 그려요. 자,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왜 수용이 안 되고 왜 비전 형성이 안 되느냐. 부모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답을 갖고 있으면 당사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민해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까. 부모한테 말해봐야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무것도 받아들여지는 게 없고, 항상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고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전문가도 마찬가지라는 게, 전문가가 답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와 전문가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답이 없어야 돼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어떤 인생이 되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하나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항상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 그 말인데 답이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루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밥을 뭘 먹을 거냐, 옷을 뭘 입을 거냐, 오늘 여기 교육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 수많은 결정을 해. 이 모든 결정을 본인한테 맡겨주십시오.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그게 부모가 답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의 새로운 접근법 두 가지 소개라고 해뒀는데요. 이제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오픈 다이얼로그 인터보이스 바로 갈 수 있게 제가 다 걸어뒀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에 들어가 직접 한번 보죠. 제가 방금 다음을, 네, 이제 다음에 들어가실 때 사라의 열쇠를 쳐서 들어가시면 제가 웬만한 게시글들은 다 그 저거 회원 가입 안 하고도 다 읽을 수 있게 오픈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4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이고요. 여기에 제가 글을 많이 올려뒀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올려주신 글에도 좋은 글들이 많고 한데, 이제 제 글은 주로 여기에 들어가 제 글을 주로 집중적으로 보실라 하면 여기에 본 카페지기 촛불의 관점에서 여기에 제가 제 글들을 쭉 모아놨거든요.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하려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맨 상단에 링크에서 역경을 통한 성장에서, 이건 네이버에 있는 제 운영하는 카페고요. 요 다음에 있는 글들 중에 일부를 여기에 옮겨 놔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인드포스트라 해서 최근에 그 인터넷 신문, 개혁적인 인터넷 신문, 여기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올려놨고, 텐데시벨이라 해서 요거는 서울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자기들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 인터넷 음악 방송? 인터넷 방송이죠. 그래서 텐데시벨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낮은 소리라 하더라고요. 사람이 우리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그 음량의 소리가 텐데시벨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런 의미더라고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들어가시라고 올려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픈 다이얼로그, 인터보이스, RPT라고 해서 요거는 미국 동료 지원과 양성 과정에 대한 거고, 이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제 카페를 통해서 계속 올려주는 글들은 어떤 글이냐면, 좀 더 대안적인 관점들, 우리나라의 지금 큰 문제가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는 그 방법 말고도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등 이런 쪽과 관련된 좋은 접근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 쭉 가족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이게 뭐 근거가 없이 그냥 내 배정규 머리에서 나온 건가? 아니에요. 제가 다행히 제가 이렇게 영어 독해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외국 자료들을 많이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깝죠. 저는 외국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보고 참 이런 걸 우리나라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싶은데,
저 혼자 힘은 역부족이에요. 저는 제따나 번역한다고 번역해서 글도 많이 올려놓고 했는데 뭐 거의 역부족이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대안적인 시각을 누가 소개해 주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들 구글 번역기, 네이버 번역기, 다음 번역기 그냥 클릭만 한번 하면 번역기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기로 쭉 보시면 내용이 번역이 조금 엉성하지만 많이 자료를 읽다 보면 대강의 뜻은 파악되니까 그렇게라도 외국 자료들을 좀 많이 접하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제 인터보이스 이야기고요. 인터보이스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터보이스. 요게 이제 인터보이스의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외국 자료들은 들어가면 그렇지만 자료들이 많아요. 이제 홈페이지에 있으면 이제 클릭하면은 다 전부 다 자료들이 쭉쭉쭉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또 파란색 글자 있으면 그거 클릭하면 또 다음 자료들과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보이스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인터보이스를 한번 안에 검색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검색창에서 인터보이스의 거를 제가 번역해 둔 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환청에 대한 실용적인 대처법에서 인터보이스 홈페이지 촛불 번역, 환청에 대하여 핵심적 사실들, 환청에 대하여 인터보이스 홈페이지 번역 뭐 돼 있는데 메뉴에 것부터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실용적인 목소리 대처 지침서, 이 지침서를 쓴 이유, 그냥 한번 읽고만 지나갈게요. 한번 보시라면 본 지침서는 목소리 듣기에 대한, 이쪽에서는 인터보이스에서는 환청이라 안 해요. 보이스, 목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본 지침서는 목소리 듣기에 대한 색다른 접근법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목소리 듣기는 목소리를 듣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친구 모두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일 수 있다. 현재까지 이 경험과 그것의 의미에 대한 저술은 매우 적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듣기는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간주되었으며 그것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공론화되지 않았다. 자, 이 지침서에서 우리는 묻는다. 목소리 듣기는 무엇과 유사한가? 이것은 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경험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지침서에 수록된 정보는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지난 17년간 실질적인 전문가인 목소리 청취자 자신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수행된 연구와 실무 작업에 기초한다. 도입. 목소리 듣기 경험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개발되었나? 이것은 무엇인가? 목소리 듣기는 무엇과 유사하게 느껴지는가?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가? 목소리는 당신에게 뭐라고 하며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목소리에게 어떻게 잽을 날릴까? 당신은 목소리에게 어떻게 잽을 날릴 것인가? 운동, 마리우스 롬 교수는, 그러니까 이 단체를 만든 분이 마리우스 롬이라고 하는 영국 교수예요. 마리우스 롬 교수는 쇼크를 받았고 운동을 시작했다. 연구는 목소리 청취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시사점과 제기의 희망, 이것에 대하여 목소리 듣기 체크리스트, 누가 이것을 이끄는가? 이 지침서는 목소리 청취자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목소리 청취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전문가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이 지침서를 읽을 때 더 많은 것을 발견하는 데 흥미를 느끼기를 희망한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인터보이스에 연락하고 우리의 작업을 지지하고 우리의 발전에 함께 할 수 있다. 도입. 듣기 경험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가?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최초의 영국 목소리 듣기 단체는 1988년에 결성되었다. 꽤 됐죠. 98년, 2008년, 2018년, 30년 됐네요. 이 단체는 맨체스터에서 시작된 소규모 기획 그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기획 그룹은 네덜란드에서 온 정신과 의사 마리우스 롬의 성구적인 연구와 이 연구에 의해 설립된 네덜란드의 자조집단 공명재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영국의 단체 회원들은 마스트리트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이 재단이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했으며 네덜란드 실무자들도 영국을 방문했다. 1989년에 맨체스터의 단체는 마리우스 롬과 산드라 애셔 그리고 안세 스트리플랜트의 영국 북부지역 순회강연을 기획했다. 이 순회강연은 목소리 청취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순회강연은 정기적인 연례 방문으로 발전했다. 이 작업의 지식은 전문 잡지와 학술지, 지역신문, 그리고 전국 언론 매체의 간행물로 보급되었고, 지금은 마인드 출판사가 1993년에 발행한 목소리 수용하기라는 책의 주제이다.
이 교류는 지난 9년간 계속 발전해 왔고 1995년 8월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이 주제에 대한 세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목소리 수용하기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환청을 없앨라 할 것이 아니라 환청을 수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핵심이에요. 자, 목소리 듣기에 대한 전통적인 신념은 무엇인가? 첫째, 목소리 듣기는 임상 장면의 정신과 의사에 의해 환청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조현병, 양극성 장애, 그리고 정신병과 같은 질병의 증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통상적인 처치가 망상과 환청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처치에 의해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둘째, 영국에는 목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정신과적 개입 없이도 자신의 목소리에 잘 대처한다. 이 사실이 무시되어 왔다. 본 지침서는 목소리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다. 목소리 듣기 새로운 접근. 마리우스 롬, 마스트리히트에 있는 함부르크 대학교의, 림부르크 대학교의 사회정신의학 교수는 영국 목소리 듣기 네트워크와 연대하여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9년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목소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 목소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것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당신이 왼손잡이를 치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간의 다양성은 치료할 수 없으며 단지 대처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는 치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를 그들 자신이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사람들이 목소리가 자신에게 속한 어떤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무엇인가?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처럼 느껴지는가? 먼저 그것은 설명하기 힘들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무엇과 비슷한지 설명하기는 힘들다. 특히 만일 당신이 직접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면 더 그렇다. 단어 소명은 예로서 소명을 따르다는 의미인데 달리 말하자면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은 소명을 갖고 있다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만 이것이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다. 사실 많은 역사적 위인들이 마치 자신의 영감처럼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목소리 청취자들에게 목소리는 하루 종일 들릴 수도 있고 청취자가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목소리는 자신이 청취자에게 원하는 것을 청취자가 행하지 않을 때 청취자를 응징할 수도 있다.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종종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왜냐하면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살인을 하라고 말하거나 자해를 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행한 충격적인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당신을 성자로 만들거나 또는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항상 그런가? 목소리 듣기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위인들 중 일부는 자신이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 모세, 예수, 마호메트, 아크의 조안, 아빌라이 테레사, 스웨덴부르그, 칼 융, 앤소니 홉킨스, 조 와나메이커, 그리고 간디.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가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면 극복해야 할 많은 편견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목소리를 듣는 경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낯선 경험이 아니다. 첫째로 이것은 당신의 귀를 통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것일 수 있으며 차이점은 목소리는 아무런 신체적 원인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다양성이 있으며 모든 경험은 서로 다르다. 예로서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파티장을 떠나고 목소리에 관한 얘기를 꺼내기 어렵고 침묵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다. 당신은 이전에는 이런 경험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확실한가? 당신은 누군가 당신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다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연구 결과는 특히 최근에 사별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드문 경험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만이 이것이 무엇과 비슷한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아니다. 귀를 통해 목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또한 자신 밖에 어떤 곳으로부터 마음을 통해 들어온 생각처럼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것은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아이디어와 같은 것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것이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생각은 자신의 것이 아니며 마치 텔레파시처럼 자신의 의식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느껴진다. 이것의 좋은 예는 리드밍이나 곡조가 떠오르는 경험인데 당신은 자신이 숨을 죽이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것이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는 경험이다. 당신은 심지어 자신이 흥얼거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가 전혀 없으며,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도 어렵다. 곡조와 당신의 마음속에서 단어로 들리는 목소리 생각 간의 차이점은, 이것은 당신에게 일관성 있게 말을 계속하는 것이며 심지어 당신의 대화에 끼어든다는 점이다. 당신 자신은 그것에 책임이 없고 이 목소리가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목소리 듣기를 우리가 노래가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에 지금 비유해서 설명한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단어가 없는 생각, 비전, 냄새, 맛 그리고 꿈. 목소리를 듣는 많은 서로 다른 방법들이 있다. 목소리는 머릿속이나 머리 밖이나 심지어 몸에서 경험될 수 있다. 하나의 목소리거나 또는 여러 목소리 들일 수도 있다. 목소리는 당신에게 말할 수도 있고 당신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 당신에게 말할 수도 있고 당신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 목소리를 듣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목소리 듣기라는 문구는 빈약한 표현이라고 한다. 아마도 언젠가는 더 나은 문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예로서 비언어적 사고, 이미지와 비전, 맛, 냄새 그리고 터치를 경험한다. 이들은 모두 아무런 신체적 원인이 없고 모든 감각은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다. 목소리는 꿈과 비슷하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면서 단어, 이미지 그리고 심지어 감각을 경험한다. 우리는 지루할 때 정신을 놓고 짧은 꿈을 꿀 수 있다. 우리가 꿈꿀 때 모든 종류의 낯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다고 믿는다. 목소리 듣기는 깨어있는 꿈과 비슷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처럼 경험되는 어떤 것이다. 목소리 듣기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 두 번째, 목소리 듣기는 드문 경험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지만 결코 정신과 환자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무시되어 온 사실이다. 실제처럼 경험되는 것을 알려져 있는 일들이 있다. 일반인 집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잠시 그리고 때때로 목소리를 듣는데 특히 사별, 이혼 그리고 이별 시에 그러하다. 이것은 또한 극단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예로서 고문을 견뎌낸 사람들이 80%가 그들이 시련 동안 환각을 경험했다. 이 현상은 또한 장거리 요트맨 사이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정신질환의 존재 증거는 전혀 없으며 더욱이 종종 그 반대이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는다 해서 그것이 정신질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목소리 들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볼티모어에서의 보다 최근의 역학 연구는 15,000명의 집단에서 면접에 응한 사람들의 10에서 15%가 자신이 장기간 목소리를 들었다고 보고했으며 그들 중 단지 3분의 1만이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1991년에 후속 연구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 다수가 정신과적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더욱이 비환자 청취자와 환자 청취자에 대한 롬의 최근 연구는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목소리와 긍정적인 목소리를 동등한 수준으로 듣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이점은 주로 두 집단이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인데 비환자 청취자들은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았고 환자 청취자들에 비해 덜 놀랐다.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목소리가 당신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리고 목소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가, 그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일반적으로 매번 똑같은 것에 대해 말하는 딱 하나의 목소리는 없다. 각각 서로 다른 많은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다. 좋은 것들에 대해 말하고 당신의 편을 들어주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있다. 때로는 목소리가 완전한 성격을 갖출 수도 있고 청취자가 죽었거나 살아있는 특정인으로 또는 신이나 악마와 같은 알려진 어떤 영혼으로 즉각 인식할 수 있다. 다른 목소리는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뭐라고 말하는지 듣는 사람은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존재로 단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목소리를 듣는 것은 무작위로 대화하는 것을 듣는 것과 비슷하다. 가장 나쁜 소식. 어떤 목소리는 다른 것들보다 더 즐겁다. 덜 즐거운 목소리는 청취자를 나쁘다, 가치 없다, 악마, 바보, 쓸모없다고 말하여 듣는 사람을 학대할 수 있다. 목소리는 이러한 종류의 말들을 단조롭고 지속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목소리는 또한 청취자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청취자가 복종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명령을 할 수도 있다. 예로서 목소리는 또한 청취자에게 경련을 일으키거나 고통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여전히 좋지 않은 소식. 한편 목소리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또는 그들 중 한 명 등과 같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논평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때때로 방해할 수 있다. 목소리는 또한 어떤 것에 대해 명백히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명백한 전지전능과 지혜로 논평하지만 목소리의 청취자는 그 정보가 거짓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예로서 목소리는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은 매우 환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좋은 소식. 목소리 듣기 즐거운 면도 있을 수 있다. 때때로 명백한 지혜는 실제적이며 목소리는 또는 목소리들 중 일부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목소리 청취자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이나 스스로는 끝내지 못하던 일에 대해 목소리가 말해주었던 적이 있고 목소리가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었던 적이 있다고 보고한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경험은 축복으로 가치 있는 통찰이나 초감각 지각과 같은 축복으로 간주되었으며 목소리를 신뢰할 수 있었다. 뭐 엘리노 롱든처럼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이 단체의 회원인데 조현병을 앓으면서 심리학 석사 학위를 했죠. 그랬는데 유튜브에 보면은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나와요. 엘리노 롱든이라고 해서 내 머릿속의 목소리 해서인데 이 그 엘리노 롱든은 심지어 말하기를 자기가 시험 볼 때 목소리가 답을 알려줬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는 컨닝했던 거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때때로는 좋은 기능도 한다는 거죠. 자, 목소리는 지적이고 재치있고 재미있고 예리할 수 있다. 목소리는 청취자에게 대체기제가 될 수 있다. 목소리가 말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세계가 목소리 청취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일치한다. 목소리는 종종 목소리 청취자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 논평할 것이고 이 방식으로 목소리는 압도적이거나 금지된 감정에 대항하는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 목소리는 종종 예로서 최근 또는 아동기의 외상과 같은 삶의 역사와 관련되는데 무력함이나 부당함에 대해 말한다. 목소리 듣기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세 번째, 목소리 청취자들에게서 발견한 세 가지 단계. 시작 단계. 대다수 목소리 청취자는 경험의 시작을 매우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고 불안이 유발된 경험으로 묘사하며 자신이 처음 목소리를 들었던 정확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첫 목소리 경험의 시작 연령은 매우 광범위하며 깜짝 놀랐던 단계의 강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청소년기에 발생할 때 깜짝 놀라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혼란은 어린 나이에 목소리를 들었을 때 또는 성인기 후기까지 출현하지 않았을 때 덜해 보인다. 조사 연구에서 6%는 6세 이전에, 10%는 10에서 20세, 74%는 20세 이후에 목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종종 사고, 이혼 또는 사별, 질병, 심리치료 회귀와 같은 외상적이거나 또는 정서적인 사건에 의해 촉발된다. 자, 목소리의 영향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도움이 된다고 지각하며 인식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이 사람들은 목소리의 목적이 그들을 강화하고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느낀다. 목소리는 긍정적인 것으로 자신의 내적인 측면을 이해하도록 해주는 것으로 경험된다.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를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한다. 이 사람들에게 목소리는 적대적이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속에 혼란을 야기하고 외부 세계와의 의사소통이 극도로 어려워질 정도로 많은 관심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목소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 다음 조직화 단계, 목소리에 대한 대처. 목소리 청취자들은 종종 그들의 목소리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충동이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지만 몇 주나 몇 달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든 목소리와 타협하거나 성공적으로 조직화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목소리를 부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 단계 동안 목소리 청취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소리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방법을 찾는다. 전략은 다음과 같다. 목소리를 무시하기. 분산,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듣기,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기,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 자, 주의를 분산하고 무시하려는 시도는 거의 효과가 없지만 많은 청취자들이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노력은 종종 삶의 스타일을 심각하게 제한시키게 된다. 당연히 패닉과 무력감과 같은 초기의 감정은 목소리에 대한 분노로 바뀌는데 이 분노는 유용한 대처 전략 일부러 보이지 않는다. 소용없다 이 소리죠. 목소리 청취자들이 기술하는 가장 유용한 전략은 긍정적인 목소리를 선택하여 긍정적인 목소리만 듣고 그것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목소리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중요한 요소는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자신, 목소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또 다른 전략은 목소리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다. 때로는 의식이나 반복적인 행동이 수반된다. 자, 안정화 단계. 사람들은 그들이 목소리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일종의 평형 상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균형 상태에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자기 자신과 삶의 일부로 간주하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목소리의 조언을 따를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알림, 이 섹션의 정보는 목소리 청취자들에게 보낸 설문지와 후속적인 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10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다. 목소리는 무엇을 하는가? 목소리는 매우 병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재능이나 축복으로 간주되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조차 목소리 듣기를 멈추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 목소리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병리적일 수 있지만 유용한 심리적 기능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목소리에 대한 이런 이제 입장이 있죠. 하나를 더 읽어볼까요? 예, 하나 제가 올려놓은 목소리에 대한 거에 볼까요? 한청에 대하여 핵심적 사실들 하나만 더 읽어보죠. 자, 핵심적 사실들 해서 제가 써놓은 글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죠. 이 글은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촛불배정규가 번역한 글입니다. 그래서 촛불배정규는 최근에 이 단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이 단체의 자료를 많이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 단체는 환청을 병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없애야 할 어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환청의 정서적 의미를 탐색할 것을 주장합니다. 환청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다만 그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고 환청의 메시지와 의미를 잘 탐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환청의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 또는 중립적인 내용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청을 자신의 자산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핵심적 사실들 당신은 알고 있는가?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인의 4에서 10%가 목소리를 듣는다. 목소리를 듣는 사람의 70에서 90%가 외상 사건 이후에 목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는 남성, 여성, 중성, 아동, 어른, 인간 또는 비인간일 수 있다. 목소리 자체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중성일 수도 있고 아동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고 비인간, 악마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일 수도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목소리나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의 목소리를 보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보고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보다 우세하다고 보고한다. 목소리는 머리에서 귀에서, 머리 밖에서, 신체의 기타 부위에서 또는 환경 내에서 오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 반드시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들리기도 하고, 몸에서 들리기도 하고, 밖에서 들리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종종 청취자의 정서 상태의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는데 이 정서는 흔히 청취자가 표현하지 않았던 정서이다.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환청은. 그래서 12개의 추가적인 핵심적 사실들, 앞에는 핵심적 사실들이었고 12개의 추가적인 핵심적 사실들. 1.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종종 정신병의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 간주된다. 목소리 듣기는 조현병의 1급 증상으로 간주된다. 목소리를 듣는 세 가지 주요 환자군이 있는데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그리고 해리장애이다. 두 번째, 아무튼 목소리를 듣는 것 그 자체는 질병의 증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목소리만 들으면 무조건 이거 정신병이다 하는데 목소리 듣는다는 것 자체로 정신병 아니다 이야기예요. 인구의 2에서 4%는 일부 연구는 보다 높은 추정치를 제시하는데 심지어 더 많은 약 8%의 사람들이 질병이 없는데도 종종 망상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개인적 신념을 갖고 있다. 자, 이제 목소리 이야기하다가 망상으로 넘어왔어요. 망상도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도 망상 갖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목소리는 듣는 사람들 중 다수가 목소리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또는 자비로운 것으로 본다. 자, 무조건 목소리를 끔찍하게 여기는 게 아니다. 자기의 축복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목소리를 빈번히 듣는 사람의 이환율이 전체 대상자의 2.3%인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조현병의 이환율이 1%인 것과 대비된다. 이환율이란 아마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뭐죠? 하여튼 뭐 목소리를 빈번히 듣는 사람의 비율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조현병은 1%다라고 하지만 목소리 듣는 사람은 2.3%다.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목소리를 듣는다고 반드시 조현병이나 정신병이나 이런 거 아니다. 정신병 인구보다 목소리 듣는 사람의 인구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목소리 들어도 병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이 통계 자료를 낸 거죠.
벤톨과 슬레이드는 남자 대학생 150명의 집단에서 15.4%가 과거에 나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이 있다는 진술문에 응답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벤톨과 슬레이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최소 17.5%가 나는 내 생각을 큰 목소리로 말하는 목소리를 종종 듣는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조현병의 1급 증상으로 간주되는 응답이다. 지금까지 계속 듣는다 해서 병 아니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한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셋 중 하나는 정신과 환자가 되고 셋 중 둘은 대처할 수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진단도 내려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셋 중에 둘은 매우 건강하고 잘 기능하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과 환자가 된 사람들보다 정신과 환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린과 맥크리리는 1800명의 자발적인 피험자들 중 14%가 확실한 환청을 보고하였고 이들 중 거의 절반이 발음이 분명하거나 또는 불분명한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발음이 분명한 경우의 예로는 어려운 전문적 의사결정에 직면한 엔지니어의 경우인데 그가 극장에 앉아있을 때 목소리가 큰 소리로 그리고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알다시피 너는 그것을 해내지 못해. 그는 덧붙였다. 목소리는 너무나 분명하고 낭낭해서 내가 몸을 돌려 화면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는 동료를 쳐다보고 내가 그 목소리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졌을 때 난 놀랐고 다소는 안도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프로테이지가 보면 십몇 프로라고 했다가 2.3%라 했다 하는 게 이거는 연구에 따른 차이예요. 연구들에 따라서는 인원이 작게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례를 듣는, 이 사례는 포쉬와 로쉬가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지각되지 않는 편안한 또는 조언을 해주는 목소리를 듣는 것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375명의 미국 대학생 집단의 대략 10% 정도가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자신에게 조언해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1명이. 네 번째, 뇌영상 촬영은 목소리 청취자들이 소리를 마치 실제 사람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경험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뇌영상으로 촬영하면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을 때 그냥 듣는 것 같다가 아니라 우리 뇌가 작동해서 실제 듣는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혼익과 동료들의 연구에서 비환자와 환자들이 목소리 청취에서의 차이는 형태가 아니라 내용의 차이였다. 목소리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환자냐 비환자냐가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환자인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비환자들은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자신의 머리 안쪽과 또는 바깥쪽에서 들었지만 내용이 긍정적이었거나 청취자가 목소리에 대해서 긍정적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통제감을 느꼈다. 비교하자면 환자 집단은 목소리에 보다 더 놀랐고 비환자 집단에 비해서 더 놀랐고 목소리는 보다 더 비판적, 악의적이었으며 그들은 목소리에 대해 통제감을 덜 느꼈다. 자, 여섯 번째, 우리의 서구 문화에서 정신의학은 목소리를 듣는 것을 조현병으로 불공정하게 판단한다. 목소리를 듣는다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당신에게 80%의 확률로 조현병 진단이 내려질 것이다. 일곱 번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대한 정신의학의 전통적인 접근은 그 경험이 청취자에게 주는 의미를 무시하고 약물치료와 같은 물질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증상, 환청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왔다. 비록 항정신병 약물이 정신병을 겪는 일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매우 고용량의 항정신병 약물 주사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증상을 여전히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율, 30%에 달한다. 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환청 안 없어지는 경우가 30%다. 그 이야기예요. 여덟 번째, 더욱이 항정신병 약물은 목소리 의미에 대한 정서적 처리 과정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치유를 방해한다. 자, 이런 거예요. 목소리를 듣게 내버려 둬야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 자기 욕구가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의미 포착을 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화해가 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통로인데 약 먹여서 목소리 못 듣게 하면 자기가 자기 정서를 알 수 있는 길 자기 욕구를 알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거다. 이거 치료에 방해된다. 이렇게 지금 여긴 주장하는 거예요.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그리고 더욱이 항정신병 약물은 목소리의 의미에 대한 정서적 처리 과정을 방해하며 결과적으로 치유를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행동주의 심리학에서의 전통적인 실무는
환자가 실제 경험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희망하에 목소리 듣는 경험에 대해 환자로 하여금 참조 체계를 무시하거나 환자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망상적 신념이라는 가정을 정적으로 강화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접근법의 효과성은 목소리 듣기 경험에 대해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못하도록 주저앉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국에서 전통적으로 약물치료 이외 환청에 대한 대처법으로 행동치료 방법이 있었는데 행동치료 방법은 환청이 들릴 때 주의 분산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움직여라. 목소리가 들리면 음악을 틀어라. 목소리가 들리면 뭐를 해라. 그러면 목소리가 안 들린다. 이런 방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마저도 이것도 항정신병 약물치료와 마찬가지로 목소리에 집중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실제적인 진짜 치료를 방해한다. 이 이야기죠. 열 번째, 목소리를 듣는 사람에 관한 연구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77%에서 목소리 듣기는 외상 경험과 관련되어 있었다. 외상 경험과 관련 있다 하는 거예요. 환청 들을 때 그들의 경험 속에 가슴 아픈 경험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외상 경험은 광범위한데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어린 나이 때부터 장기간 심하게 무시당해온 것, 오랫동안 어린아이로 방치되어온 것, 결혼 생활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취급받아온 것, 자신의 성적 정체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남자애가 남자애 대우 못 받거나 여자애가 여자애 대우 못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아무튼 외상과 환청이 관계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11번째, 목소리 듣기 그 자체는 조현병이라는 질병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집단 전체 연구에서 목소리 청취자 전체 집단 중 단지 16%만이 조현병으로 진단될 수 있었다. 자, 의사들한테 가면 80%가 조현병이라고 진단하지만 그들 중에 16%만이 실제로는 조현병이라고 진단할 만하다. 그 이야기 12번째, 목소리 듣기의 예후는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것보다 더 긍정적이다. 목소리를 듣는 아동들에 대한 산드라 애셔의 연구에서 그녀는 82명의 아동을 4년간 추적 연구하였다. 이 시기에 아동들의 목소리의 64%가 정서대처학습의 결과로 사라졌으며 덜 스트레스적이 되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환청 없어졌다. 목소리 없어졌다. 무슨 방법으로? 정서대처학습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처리하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시켜줬더니,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해줬더니 환청을 듣던 애들 중에 100명 중에 64명이, 10명 중에 6명한테서 환청 없어졌다. 약 안 먹고 그 소리예요. 약 안 먹고 환청 없어지더라 그 소리예요. 목소리가 정신의학의 소관이 되고 질병의 일부가 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아동들에서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으며 이 아동들의 발달은 지체되었다. 교수님께 예. 불안하죠. 예민해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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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일단 자각해야 되고, 그러면 왜 불안한지, 왜 무서운지의 그 이유까지도 알아차려야 되죠. 아, 우리 아빠가, 엄마가 아까 나를 갖다가 상당히 노려보는 듯한 엄마의 눈초리가 내한테 무서웠구나. 라든지 이제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환청이 들릴 때 없앨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해라. 네가 그거에 대해서 네가 그럼요. 그거를 지금 더 자세히 그 환청 이야기해라. 이야기하고 그때 네 느낌이 어떤지 이야기해라. 뭐 때문에 이런 감정이 이런 느낌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걸 자세하게 다루어주는 거죠. 심층적으로 다루어줘야 되죠. 이걸 대화의 소재, 재료로 해서 심층적으로 다뤄주면 자기가 목소리에 연관된 자신의 정서를 알아채게 된다. 불쾌했다. 불쾌한 정서를 알아채게 된다. 그리고 자기가 불쾌해진 이유를 알아채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걸 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면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소리예요.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목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 안 먹이고 그냥 이렇게 정서적인 방법으로 다루는 경우에는 64%가 환청이 없어졌는데, 목소리가 없어졌는데, 약 먹인 경우에 목소리 정신의학의 소관이 되고 질병의 일부가 되고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한 아동들에서 목소리에는 관심 안 기울여주고 환청에는 관심 안 기울여주고 무조건 없애려고 했는 경우에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졌으며 이 아동들의 발달은 지체되었다. 다른 여러 측면들, 인지기능이나 다른 여러 측면들에서 발달이 지체됐다. 그 이야기예요. 요거 말고도 제가 번역했는 글이 조금 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사라의 열쇠에 들어가서 이렇게 재번역 글로 인터보이스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인터보이스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에 구글 번역기로 해놓으면 웬만한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립 정신건강연구소가 우리나라에도 발족을 했죠. 그런 국립정신건강, 옛날에 저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이 있던 자리에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발족했거든요. 그런 데에서 사실은 제가 좀 희망하기로는 외국의 이런 대안적인 접근들, 약물치료, 입원치료 말고 의료적 접근법 말고 이렇게 인터보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따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오픈다이얼로그라든지 이런 좀 외국의 대안적인 접근, 선진적인 접근들을 좀 많이 번역해서 올려주고 소개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국 정신건강연구소 자체를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의사분들이기 때문에 의료모형으로 무장한 분들이 정신건강연구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런 자료들을 번역해줄지 의문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제가 계속 비판을 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의료모형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모형으로 인간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분야는 단지 생물학적인 뇌의 병이다. 이것만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뇌에 문제가 관련이 있다 손 치더라도 심리적 측면이 있고 사회적 측면이 있고 영적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회복된 사람들 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회복되어서 잘 기능하는 사람들 종교적 힘이 어마어마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다니는 분들 정말 종교 열심히 믿으면서 종교적인 절에 다니시는 분들 종교적인 믿음으로 플러스 이 종교적인 믿음이 주는 몇 가지 이점이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을 열심히 가지시는 분들이 갖는 하나가 목표의식이 생겨요. 하나님의 소명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이 나한테 부여한 뭔가를 하겠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는 뭘 하겠다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뭘 열심히 하겠다. 내한테 목표의식. 아까 제가 생각했던 인생 목표가 생겨야 된다. 꿈이 생겨야 된다. 비전이 생겨야 된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꿈과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에 나가 사람들 열심히 만나잖아요. 사람들과 대인 접촉을 하게 되고 사회적 효과가 있고 이런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감을 주잖아요.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 되거나 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마음이 척안심이 되니까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내지는 약으로 안 되는 부분을 달리 해주는 게 있습니다. 종교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고 생물, 심리, 사회, 영성이잖아요. 조금 이따 소개하려고 하는 오픈 다이얼로그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생물학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약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긴 되죠. 하지만 약만으로 해결하려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약만으로 해결하려 하니까 환청, 망상 있을 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약을 증량시켜서 사람을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러면 안 된다. 약을 쓰더라도 일정량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약은 일정량 이상을 쓰면 그때부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만으로 치료하려 하면 안 된다. 약을 투여했는데 효과가 약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심리적 방법 동원해야 됩니다.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 노력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심리 상담사들이 해줄 수 있고 가족들이 해줄 수 있고 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몸도 편안해지고 뇌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부분의 중요성, 관계죠.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 옆집에서 환청 들린다고 맨날 난리치는데 환청이나 소음 들린다, 시끄럽다고 옆집 사람들하고 사이가 나쁘면 지가 느끼기에 옆집 사람이 자기한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좀 매몰차게 돼요. 이러면 옆집에서 소음이 들려요. 지귀에는 옆집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면 옆집에서 나는 소음 안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개선해, 사회적 관계를 개선해줘야 되고, 사회 정책을 바꿔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 속에 오아시스,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노력, 사회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우리 성직자들이, 아직 성직자들도 보면 아직까지 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성직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알기만 알면. 그래서 이런 우리가 노력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리고 각각의 분야는 각각의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생물학적인 분야에서 의사들이 생물학적 측면, 약물치료의 전문가인 것처럼 심리학적, 심리학 하면 심리학자들이 당연히 전문가라는 거 인정해줘야죠. 왜 심리까지도 의사들이 전문가라고 나서면 곤란하죠. 의사는 생물학적 측면의 전문가고, 심리적 측면에는 심리학자가 전문가고, 사회적 측면에는 사회학자,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고, 인정해줘야죠. 그리고 영적 차원에서는 종교인들이 전문가다. 인정해주고 이들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 이들이 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해주고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이 모든 의사의 도움, 심리학자의 도움, 사회복지사의 도움, 또 성직자의 도움을 다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을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당사자 본인이다.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당사자 본인이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대안적인 관점들을 저는 계속 열심히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관점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제 요망사항이죠. 자, 시간이 많이 돼서 한 10분 쉬었다가 뒤에 할게요. 가지 접근법 중에서 이제 인터보이스, 그래서 저희 그 다음 카페 들어가셔서 인터보이스 눌러도 들어가고요. 그거는 안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이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보이스를 소개해 드렸고, 오픈 다이얼로그도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 하는데,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은 핀란드에서 처음 시작된 열린 대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지금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조금씩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인터보이스에 관심을 갖는 전문가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인터보이스는 저 혼자 계속 인터보이스 이야기하고 있고, 오픈 다이얼로그는 지금 이제 서울 쪽에서 하고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핀란드 오픈 다이얼로그에 관한 탐색적 연구해서 이제 논문도 나왔죠. 그래서 이용표 교수, 송승현, 배진영에서 송승현 선생의 석사학위 논문인지 학위 논문이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한 거고요. 이용표 교수는 그 지도교수고, 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제 지도교수인 이용표 교수하고 이제 박사과정에 지금 송승현님은 박사학위 취득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용표 교수님 밑에서 박사 과정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송승현이라고 하는 이분의 주요 연구 주제가 지금 오픈 다이얼로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논문이 이렇게 총 29쪽이니까 꽤 자세히 다뤘겠죠. 그래서 한데 아쉽게도 이게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유료가 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유료분들은 무슨 심리학자들이에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자들,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자, 요 이제 그런데 마침 보니까 며칠 전에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라는 주제로 5시간 세미나를 했어요. 5시간이니까 정말 상세하게 했겠죠.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정신건강 분야에서 지금 보면 세미나들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강의, 강연에.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좀 찍어서 유튜브에 좀 막 올려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올려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5시간 오픈 다이얼로그 강연했는 걸 만약에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아쉬운데, 그래도 다행인 게 한 분이 그걸 기사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참석하고. 그래서 그 기사를 지금 이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성장학교 별, 그래서 오픈 다이얼로그 광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 아마 11월 10일, 그러니까 올해 11월 10일이에요. 11월 10일 성장학교 별에서 열린 정신보건 실천 세미나에 참가했다. 아마 성장학교 별이라고 하는 게 확대해야 되겠네요.
성장학교 별이라고 하는 게 이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거겠죠. 오픈 다이얼로그, 정신증 면담의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로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었다. 4시간 했네요. 세미나의 시작은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님이 강의해 주셨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에서 근간이 된 정신증 초기 환자에 대한 새로운 면접 방식이다. 미하일 바흐친은 삶은 곧 대화, 진리는 집단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며 대화주법을 강조한 사람으로 그는 대화주의를 지향하였다. 흔히 정신과 면담은 주로 인터뷰, 면접과 같은 형식을 띠는데 이를 독백주의라고 부른다. 자, 독백주의와 대화주의를 비교해놨죠. 기존에 우리 의사들이 또는 상담실에서 하는 이 면접 방법, 인터뷰 방법은 독백주의라고 부른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화주의, 서로 상호 대화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독백주의는 뭐냐면 혼자 이야기하게 하고 전문가가 판단한다. 이 소리예요. 그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말하는 좋은 대화는 환자가 참여하는 대화이다. 독백주의에서는 의사의 명령대로 당사자의 독백을 듣는다기보다는 판단하고 낙인 찍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정말 큰 어려움이에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이야기해도 상담실에서 상담자한테 이야기해도 자기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있질 않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전문가가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거는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하는 거다. 저건 비현실적인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는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고 지금 저거는 증상 용어로 하면 어떤 망상이다. 저거는 환청이다. 저거는 뭐 어떤 증상이다. 계속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판단하고 낙인 찍으려 한다. 미국 뉴욕에서는 이미 오픈 다이얼로그가 파라슈트 프로젝트, 피어 관련 프로그램, 피어 관련 프로그램이라는 건 동료 지원가 프로그램.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료 지원가가 있어요. 이 병 자체를 앓은 거를 이미 교육 내지는 경험을 쌓은 걸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약 한 80시간에서 우리 당사자들, 수년 동안 투병했는 당사자들 같으면 8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자격증을 부여해 줘요.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에 채용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기관을 오픈할 수도 있고 이런.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당사자가 운영하는 기관에 가서 이용하고 우리 바우처 카드처럼 자기한테 나온 카드로 긁으면 되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 뭐 위기 대응 기관도 운영하지만 제일 많이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문가 도움 없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쉼터. 그러니까 누구나 간에 커피숍 오듯이 와서 1시간, 2시간 있다 가면서 그으면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정부에서 돈이 긁고 자주는 거죠. 우리하고 지금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미국과 유럽은. 그 당사자들도 동료 지원가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 가족분들도 동료 지원가로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 이야기예요. 피어 관련 프로그램에도 이걸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연구 결과에서 초발 정신증 면담 시에 오픈 다이얼로그를 통해 약 먹는 비율과 재발률이 많이 떨어진 퍼센트를 보였다고 한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지금 자료 화면이고. 아까 자, 그 위에서요. 네. 그 오픈 다이얼로그를 통해 약 먹는 비율과 네. 재발률이 많이 떨어진 퍼센트, 그게 다시 좀 해석이 다시. 약을 안 먹고도 낫는다 이 소리예요. 오픈 다이얼로그만 했을 때 뒤에 이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2, 3년 지나서 약 먹는 환자의 비율이 약 20에서 30% 정도, 70에서 80%는 약 안 먹고 병 낫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고 재발률도 많이 떨어졌다. 기존의 방법들 사용할 때보다 훨씬 호전율이 좋더라 그 이야기. 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하는 율이 떨어졌다. 그럼 약은 먹었다는 건데?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는 지금 무조건 약 먹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약 무조건 먹어야 된다. 외국의 경우는 약 무조건 먹어야 약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다이얼로그 쪽에서는 약보다 오픈 다이얼로그 이 방법이 더 중요하다. 또 영국 같은 데서 최근에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많이 주장하지만 이제 심리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약은 부차적으로 먹을 사람 먹고 약 먹는 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비유하자면 뭐냐면 수면제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 밤에 잠 안 올 때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잘 수 있는 사람은 수면제 안 먹고 그냥 자는 거고 요한 방법을 해도 잠을 못 자니까 내가 선택해서 수면제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정신과 약도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딴 방법으로 잘 환청도 없어지고 망상도 없어지고 딴 방법으로 되면 굳이 약 먹을 필요 없고 딴 방법을 먼저 시도했는데 잘 안 돼서 증상 호전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본인이 선택해서 약을 먹게 한다. 약 먹는 건 언제나 본인의 선택이에요. 강제로 약 먹게 할 방법이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다. 선택해서 약 먹게 한다. 그럼 본인이 선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되죠.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은 어떤 것이며 그래서 해야 본인이 그럼 내 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고 약 먹다가도 본인이 부작용이 있어 불편해서 의사한테 면담을 하면 의사가 충분한 정도로 면담을 같이 해줘야 그래서 자기가 아 그렇다면 내가 계속 먹겠다 아니면 그렇다면 약의 종류를 바꾸겠다 뭐 하겠다 이제 본인이 항상 본인이 선택권을 갖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하고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이제 의사들의 편의주의죠. 그래서 입원하고 약하고 이게 입원하고 약이 일반화 가장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 이유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치료 효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 상담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5분 단위로 약만 바꿔가면서 환자들 5분 단위로 진료하면서 계속 약 처방만 하고 있으면 수입이 3배에서 4배가 높아요. 심리치료, 심리상담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비해서 또 입원시키면 수입이 또 한 서너 배 높아요. 그러니까 심리상담하는 것보다 입원시키면 10배가 높아요. 그러니 뭐하러 심리상담을 하겠어요. 의사들이 오면 무조건 입원시키십시오. 수입이 10배가 더 높은데. 그 다음에 퇴원하고 나면 그 다음 무조건 약만 처방하는 거예요. 5분 단위로. 5분 면담해주는 건 이건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정신과 치료가 5분 면담으로 어떻게 심리적인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건데 어떻게 5분 치료를 되겠어요. 미국에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전화상담이 와요. 전 유튜브에 동영상 많이 올리니까 전국에서도 전화 문의가 많이 와서 처음에는 제가 돈 안 받고 계속 무료로 그냥 답변해 드리다가 뭐 30분, 1시간씩 통화를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 상담을 유료로 합니다라고 원래 7월부터 이제 유료로 전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30분 전화 상담에 6만원 받는 걸로 해서 유료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대면 상담은 1시간 상담에 10만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해보니까 미국은 기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30분 면담이 기본 해야 되게 의무적으로 돼 있대요. 우리처럼 5분 면담 이런 거 없대요. 30분은 무조건 면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 별도로 필요해서 신청하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대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 상담자, 한국어가 잘 되는 심리 상담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유료로 심리상담 받으면 미국 LA에 있는 분하고 최근에 통화했더니 거기는 심리상담료가 300불 1시간에 300불이라 하더라. 1시간 한 45분 내지 50분 기준을 1시간이라 그래요. 45분 내지 50분에 300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38만원쯤 된다 하대요. 요새 환율로 1시간 유료 상담료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여튼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미국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잘 돼 있대요. 근데 미국에서도 여전히 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뭐냐면 당사자 본인이 안 하겠다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를 거부하면 또 당사자 본인이 뭐 약 안 먹겠다 병원에 입원 안 하겠다 당사자 본인이 상담 안 받겠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사자를 어떻게 하면 치료에 응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이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요. 아무튼 달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키고 강제로 투약하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매우 후진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위기 개입에서의 오픈 다이얼로그 해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정신적 질병이 만성이 돼서 그때서야 찾아오지 초기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저희 의사가 했던 분이에요. 아까 그 명지 의대 교수님 하신 이야기. 외국 같은 경우는 망상이 막 시작할 초기에 오니 오픈 다이얼로그처럼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신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접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 한참이나 지나서 온다고 한다. 그래서 발견도 늦고 개입도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편견 때문에 늦게 온다 이렇게 탓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땐 병원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무조건 입원시키고 약 주고 뭐 지금의 관행으로 하면 누가 병원에 쉽게 선뜻선뜻 갈 수 있겠어요. 특히나 내담자들 입장에서. 내가 정신병 있다 이야기하는 순간에 강제로 입원당해야 되고 망상있다 환청있다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화들짝 놀라서 병원 가면 무조건 입원이고 무조건 약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이야기는 들어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당사자들이 입을 못 대는 거죠. 자, 오픈 다이얼로그가 공론화. 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한다. 공론화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픈 다이얼로그도 당사자, 당사자의 가족, 친구, 지인, 전문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에게 모든 책임, 책임으로 인한 권력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며 공동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다. 자, 오픈 다이얼로그. 정신증 환자와 가족, 전문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사회 기반 치료적 접근이다. 치료 과정 자체보다는 환자의 사회적 관계망과의 협업에 초점을 맞춘다. 초점이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거예요. 일곱 가지 주요 원칙. 1. 즉시 반응하라. 최대한 환자의 입원을 예방하고, 입원을 시키고가 아니죠. 입원을 예방하고, 환자의 증상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24시간 이내 첫 치료 미팅을 열어야 한다. 연락을 받으면 누구든지 이 환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하라. 환자의 지지망을 가동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 첫 치료 미팅부터 환자의 개인적 관계망과 전문적 관계망을 최대한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처음 연락을 준 사람, 상황을 알고 걱정하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어 참여 가능한 사람들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가족이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사람이든 또는 뭐 경찰관이든 또는 이제 해서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병원에 연락하든 보건소에 연락하면 연락받은 사람이 오픈 이 관계된 사람은 다 오라라고 하는 회의 시간을 24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회의 시간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당사자도 참석하고 가족들 참석하고 이웃사람들도 관심 있는 사람 참석하고 친구도 관심 있는 사람 연락해서 오라 하고 다 오라 해서 한꺼번에 다 같이 대화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전문가도 다 같이 들어오고 세 번째 특정하고 다양한 필요성에 유연하게 맞추라. 환자별로 치료 시기 방법 등을 달리 접근한다. 네 번째 책임지라. 담당 지역별로 책임지며 모든 전문가가 참여한다. 제일 처음 연락받은 사람이 책임지고 다음날 치료 미팅을 구성한다. 첫 치료 미팅을 한 팀이 책임을 지고 현재 문제를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다. 5. 심리적 연속성을 담보하라.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 팀에서 끝까지 맞는다. 처음 맡은 팀에서. 6. 불확실성을 견디라. 초반에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안정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증상에 대해 스토리를 이해하고 환자와 가족들의 지지체계를 활성화시켜 안정감을 찾는다. 자, 영구적 약물치료는 최소 두세 차례 미팅 후 결정한다. 일곱 번째, 대화하라. 대화를 촉진시키고 환자 또는 가족의 변화를 촉진한다. 환자, 가족과 전문가 간에 문제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치료 미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열린 포럼 형식으로 진행된다. 미리 주제를 계획하지 않는다. 첫 질문은 최대한 개방형 질문을 하고 이후에는 환자 혹은 가족의 말에 맞춰 진행한다. 모두가 코멘트할 권리를 갖되 환자나 가족의 어려움을 먼저 듣는다. 치료의 끝은 환자의 말로 맺는다. 치료가 끝나면 회의에서 결정이 났는지 어떤 결정이 났는지 간단히 기록한다. 치료 미팅 시간은 1.5시간이면 충분하다. 1시간 반 정도 대화한다. 이 소리예요. 자, 치료 미팅의 목적은 문제에 대한 정보 획득과 치료 계획 수립, 치료적 대화 생성에 있다. 치료 미팅 시 다양한 목소리를 확대하고 불확실성을 견디려면 특정 인터뷰 기법을 지향하고 안 쓴다는 게 정신분석적 방법 이런 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특정한 이론에 따른 거는 안 쓰고 상대의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최대한 빨리 현재 상황에 대한 모두의 관점을 듣는다.
첫 코멘트는 상대방의 말을 반복한다. 첫 코멘트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발언했을 때 그 사람이 말했던 요점을 다시 말하고 시작한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 정신증적 증상은 해석하기보단 이해를 위해 환자의 경험에 대해 묻고 해석하기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환자의 경험에 대해 묻고 보호자와 환자의 이해에 맞춘다. 미리 정해진 치료 계획이 아니라 삶의 맥락에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이 강조된다. 자신의 견해를 다른 전문가와 함께 반영하여 다양한 대안을 만든다. 대화가 교착에 빠졌을 때는 견해의 차이에 대해 질문한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예로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를 다뤄왔다. 이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 이런 이야기. 좀 이따가 제가 그 경험담 좀 들려달라 할게요. 이은병원에서 오픈 다이얼로그 나름대로는 시도한다고 하고 있다는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이 촬영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통편집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모임 때 경험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일곱 가지 주요 원칙을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필수 요소를 우리 현실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장미 전문의는 아마 성함이 장미인가 봐요. 일곱 가지 원칙 중 환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하라. 특정하고 다양한 필요성에 유연하게 맞춰라. 대화하라. 와 같은 원칙을 강조하였다. 해서 아마 그 사진이 나오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걱정을 줄이기 위한 엔티시페이션트 다이얼로그. 해서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 안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AD의 목적. 상황의 민감성을 낮추고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대화이다. 모임 안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대화이다. 임파워먼트.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역량 강화. 그렇죠? 당사자가 자신의 스스로가 문제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임파워먼트 하기 위함이다. 궁극적 목적은 가까운 미래에 실행할 협동 계획을 세우는 것. 당사자 혼자 나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의 걱정을 도는 것이다. AD의 특징, 이슈에 대해 이해 당사자뿐만이 아닌 제3자가 대화를 진행한다. AD는, 그러니까 AD가 이거죠. 걱정을 줄이기 위한 대화가 AD다. 그래서 AD는 주로 만성적 이슈를 다룬다. OD는 주로 위기 이슈에 대한 대화이다. 뒤에 보면 OD 이야기도 나오겠죠. 지금 이제 만성적인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 AD가 필요한 상황, 문제에 관한 관계자가 여러 명일 때, 누가 진짜 관계자고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분명할 때, 각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걱정이 커지고 있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자원들이 결합될 필요가 있어 보일 때, 관계자들 간의 조정 능력이 사라졌을 때, AD 자체로서의 효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통해 소리를 내고 자신의 말을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서로 현재에 집중하고 서로를 임파워먼트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AD 단계, 1단계 미팅 소집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의사 등 또는 가족관계자, 당사자가 미팅을 소집한다. 누구나 소집할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AD에서 소집자의 역할은 미팅 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다. 소집자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모집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에 대한 간청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저는 무슨 무슨 님에 대해 제가 돕고자 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잘 돕고 싶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자녀분에 대해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계획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자리가 마련된다면 제 걱정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의 태도이다. 누구누구와 어머님의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미팅을 소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다. 제 걱정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전문가라 할지라도 내가 도와주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잘 문제를 못 풀어나가겠어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로 모은다. 요 이야기예요. 미팅이 소집되었다면 이제는 미팅을 주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주로 상담가,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등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일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선정될 수 있다. 이 사람을 퍼실리테이터라고 명한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촉진자죠. 촉진자는 아웃사이더 포지션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외부자로서의 입장을 갖는다는 거예요. 촉진자가 내가 상황을 끌고 갈라 하거나 하면 안 된다. 나는 사회만 잘 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죠. 따라서 미팅 전에 너무 많은 정보를 얻고 가지 않는다. 조언을 주거나 의견을 표명할 것을 삼가한다. 이건 촉진자가 자기 의견 내세우지 말아라. 참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미팅 구성원들이 어떤 말을 해도 수용되는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각자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촉진자가 할 역할이다. 사회자가 할 역할이다.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촉진자의 역할, 1. 일종의 규칙, 한 번에 한 명만 말하기, 동등한 말할 기회 보장, 나머지는 듣고 코멘트하지 말기와 같이 진행하며 참여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두 번째,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 세우기를 돕는다. 세 번째, 참여자들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서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번째, 정답이 없는 확장형 질문을 던져 주관적인 생각들을 서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든다. 5. 참여자들로 하여금 현재의 희망과 걱정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걱정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현재에 가능한 초점을 맞춰라. 그 이야기죠. 여섯 번째, 참여자들 간의 새로운 이해를 증진시킨다. 일곱 번째, 긍정적 미래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대화 시간을 통해 심어준다. 여덟 번째, 구체적 계획을 함께 세움으로써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자신 혼자만이 아님을 느끼게 해준다. 각자가 부모든 당사자든 누구든 간에 내 혼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게 한다. 아홉 번째, 가족의 긍정적인 미래 일상을 대화의 중심으로 가져온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가족 전체의 앞날에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죠. 열 번째, 이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는 감각, 현재 서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도록 돕는다. 퍼실리테이터 실제 미팅 1단계, 한 명은 대화, 한 명은 기록한다. 가족 그룹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고 가족들한테부터 발언권을 준다 하는 거죠. 당사자부터 시작하든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든 그 순서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한다. 가족 구성원마다 이슈에 대해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야기해야 하며 한 명이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들어야 한다. 1. 첫 번째 질문. 어느 정도 이후의 미래를 상상할지는 모두 함께 정할 수 있으나 보통은 1년 뒤로 많이 한다. 자, 1년이 지난 뒤에, 이거는 1년 뒤라고 하는 거는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장기적인 계획은 세울 수도 없고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내년 요맘때쯤 네가 뭘 하고 있으면 좋겠나, 너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나. 항상 저희도 앞에 그 뭐죠, 본인의 비전 수립 같은 거를 위해서 의논할 때 내년 이맘때쯤이라는 질문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년 뒤로 한다. 1년이 지난 뒤에 당신의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특히 어떤 점이 기쁘세요? 라고 묻는다. 만약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기로 정했는데 답하기를 거부한다면 다르게 물어보도록 한다. 1년이 지났고 당신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이 보고 있다면 어떤 점을 가장 기뻐하고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질문은 변할 수 있으나 질문 시 중요한 요소가 있다. 좋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관점을 묻는다는 것이다. 자, 퍼실리테이터는 가족 구성원이 대답하면 그것을 그대로 반복해주기만 한다. 판단 해석 없이. 저는 방금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반복하여 말해준다면 말한 사람은 자신이 경청받고 있다고 느낀다. 반복은 자신의 말을 성찰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질문. 1년이 지난 미래를 현재로 가정한 다음 그렇다면 1년 전에는 무엇이 걱정이었는지 물어본다. 1년 전에는 당신은 어떤 것 때문에 걱정했었던가요? 1년 전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사실 지금의 문제임에도 이 걱정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준다. 예로서 미래 상상에 대해 당사자는 말한다. 저는 1년 뒤에는 직업학교 학생일 거예요. 엄마가 놀란다. 퍼실리테이터 촉진자는 묻는다. 직업학교 학생이군요. 1년 전에 어떤 걱정이 있었나요? 이에 대해 아들은 말한다. 1년 전에 엄마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항상 저에게 잔소리만 했었는데 전 이게 걱정이었어요. 라고 말한다. 퍼실리테이터는 이에 대해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그런 걱정이 있었음에도 직업학교 학생이 될 수 있었나요? 묻는다. 아들은 대답한다. 엄마가 제 이야기를 딱 한 번 잘 들어줬어요. 예로서 가족들이 서로 1년 전 걱정이 뭐였어요에 대한 대답을 한다. 이를 통해 1년 전에 사실은 지금 걱정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두 명이 다 아빠의 음주 습관에 대해 걱정했었다고 말한다. 세 번째 질문, 행동들과 도움들에 대해서 물어본다.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가능하게 되었나요? 당신은 무엇을 한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었나요? 질문을 답함으로써 참여자가 기능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좀 대화를 유도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네요. 1년 뒤 시점을 물어놓고 1년 뒤를 지금이라고 가정하고 1년 전에는 어떻게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뭘 했길래 지금처럼 되었는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한 질문하는 방법을 지금 달리하고 있어서 대답을 좀 수월하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
가족 구성원들과 미팅이 끝나면 전문가 그룹과 미팅을 시작한다. 질문 구성은 가족과 똑같다. 전문가들도 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AD에선 하지 않는다. 대신 결정에 대해서 미래의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전문가에게는 1년 뒤 미래를 묻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자, 1년이 지났고 가족들과 당사자들이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였길래 그들이 개선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당신을 도왔나요? 질문하여 하며 각각 전문가들도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진다. 또한 1년 전 무엇이 당신의 걱정이었나요? 질문으로 전문가들도 현재의 고민을 미래의 관점에서 털어놓을 기회를 가진다. 자, AD에서 문제를 걱정이라고 접근하는 이유. 걱정이라고 접근하면 걱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 및 전문가가 자신의 주관적 걱정에 대해서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함께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모두가 관계망 안에 속할 수 있다. 문제라고 접근하면 마치 그 문제가 객관적이고 전문가의 정확한 소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문제가 아니라 걱정이라는 거죠. 환청과 망상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환청과 망상이 있어서 걱정이다. 라고는 나의 걱정이라고 표현할 때 나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라고 할 때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른 것이죠. 나의 걱정, 내 지금 걱정이 뭐냐, 아버님 지금 걱정이 뭐냐, 어머님 걱정이 뭐냐, 애는 걱정이 뭐냐, 주변 사람 걱정이 뭐냐, 걱정이라고 물어준다. 자, 문제라고 보는 시각과 걱정이라고 보는 시각은 매우 대비가 되는 시각이네요. 그 제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거는 가족 교육을 할 때 문제다 하게 되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고 보지 마라. 괜찮다라고 해라. 그러면 문제될 게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가족 교육 때 하는데 그 맥락하고도 닿는 것 같아요. 대단히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문제라고 보지 말고 걱정이라고 봐라. 질문할 때에도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무엇이 걱정입니까?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1년 뒤의 시점을 가정하고 1년 전에는 무엇이 걱정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좀 더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퍼실리테이터 마지막 단계. 당사자 가족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가 끝나면 퍼실리테이터는 마지막으로 협동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울 때는 미래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 현재 중심으로 계획 세운다. 이전 단계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노트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운 뒤에는 요약 정리하고 모임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미팅을 맺는다. AD 주의점. 인터뷰가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비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비난은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어떤 말을 꺼낼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 이를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퍼실리테이터가 모임의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대화의 주요 주제가 미리 정해지면 안 되고 참여자들의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 모임의 마지막 부분에 구체적인 현실 계획을 공동으로 함께 작업할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참여자들이 실제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OD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네요. 뭐 앞에 있었나요? OD가 있었는데 제가 넘어가 버렸나요? AD, 그러니까 AD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D가 나오네요. 자, OD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읽어보죠. 네. 자, OD와 AD의 차이점. OD, 위기 상황에서 사용되며 상황의 성격에 따라 모임의 진행기간이 달라진다. 문제와 관련 없는 외부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다. OD의 경우에는 모임 진행기간 동안 모임의 구성원은 잘 변하지 않는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내용이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격려한다. 대화 도중 혼란스러움이 발화되는 것을 격려하며 이해하려고 한다. 불확실한 상황이나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으로도 치유적임을 경험케 한다. 까지 뭐 오만 뭐 애가 뭐 폭력적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하더라도 그걸 격려해야 된다.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도록 해야 된다. 그 이야기 같아요. 환자에게 중요한 사람들로 모임이 구성되면 그 모임은 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AD는 OD, AD 대부분 1회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필요시 후속 모임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이제 OD는 위기 시에는 이렇고 AD는 대부분 1회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필요시 후속 모임이 있을 수 있다.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 사람도 필요하다. 회기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다. 같은 가족이라도 소집 달라질 수 있다. 환자와 가족들이 마주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참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안전한 분위기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다. 퍼실리테이터가 조용하고 침착하고 안전하게 느끼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역설적으로 모임의 결과가 좋다면 더 이상의
후속 모임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환자나 가족이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위기 상황에서 하는 대화법이고 요거는 그냥 만성화되었을 때 걱정거리를 나누는 대화법이고 전문가는 환자와 가족의 실상, 일상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고 미래가 어때야 하는지는 환자와 가족이 결정한다. 전문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을 지탱해주고 고통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원자의 역할로 물러서야 된다. 전문가가 의사결정하고 이끄는 게 아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결정하게끔 도와주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OD든 AD든 간에. 그 이야기예요. 자, AD, OD에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철학적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인권,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경청과 수용의 중요성.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상담기관에 지금 강조하는 것이 경청과 수용이거든요. 전문가가 잘 들어줘야 된다. 또 저희가 가족 상담을 할 때도 가족한테 강조하는 게 경청이거든요. 잘 들어주세요. 말이 되는 소리든 말이 안 되는 소리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먼저 그걸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사자의 자기 수용이 촉진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경청과 수용의 중요성. 전문가가 먼저 경청해주고 먼저 수용해줘야 되고 당사자 가족이 먼저 경청해주고 먼저 수용해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당사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자, 경청과 수용의 중요성. 그러니까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 누가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가족이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 전문가의 언어보다는 환자의 언어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 전문가의 결정보다는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정신증 치료에서 약물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한계도 있다는 것. 독백적 권위적이 아닌 수평적 대화적인 접근으로서와 같은 것들 말이다. 자,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공부한 시간이었다.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한 내가 되길 바라면서 하면서 이제 이 글을 요약 정리하신 분이 자기 블로그에 그렇게 실어 놓으셨네요. 이 글도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저희 그 다음 카페에 제가 이 글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올려놨으니까 접속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전부 다 궁금하시면 다음 제가 지금 소개한 내용은 궁금하시면 인터넷 다음에 있는 사라의 열쇠 카페 들어서 그 검색창에서 오픈 다이얼로그 치면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터보이스 치면 아까 소개했던 자료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 이야기예요. 오픈 다이얼로그 접근법의 시사점이 뭐냐? 약물 치료보다 관계 개선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데 이 관계 개선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가족 요거 밑에 나오네요. 당사 이게 요 말은 무슨 말? 당사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잘못하면 치료적 시각을 가지면 나는 바뀔 생각 안 하고 당사자 보고 병이니까 네가 바뀌어라, 네가 노력해라. 가족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당사자 혼자 지금 바뀌고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바뀌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점 변화가 필요하고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각자가 자기가 노력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관계 개선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서 오늘날은 이것이 조현병의 큰 문제가 사고장애다. 사고에 장애가 생긴 거라고 보지만 이것에 대해서 현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해리 스탁 설리반 같은 사람은 조현병을 사고장애라고 보지 않았거든요. 조현병은 대인관계 장애다. 그래서 대인관계 장애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웠어요. 이분이 1940년대, 1950년대 활동하시던 분인데 이분의 별칭이 현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현대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아마 정신의학 이론들을 다 유럽에서 가져왔거든요. 미국 사람이 독자적으로 내세운 이론이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대인관계 장애다라는 이론을 내세웠는데 이 해리 스탁 설리반이라는 분이 조현병으로 사실 치료를 꽤 오래 받았어요. 의과대학 다닐 때 조현병으로 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년 정도 치료를 받았나? 그리고 본인이 정신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러니까 조현병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조현병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대인관계 장애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던 분이 있는데 그런 이론들이 과거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1980년대 넘어오면서 약물 치료가 대세를 이루면서 옛날에 그 대인관계 이론이라든가 다 지금 죽었다가 이제 지금 다시 외국에서도 80년대 지나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대안적인 접근법들이 다시 또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약물 치료 이외에.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인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영국과 네덜란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시작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이제 핀란드 그 열린대화 오픈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서 1970년대에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돼서 이제 유럽을 거쳐서 이제 미국까지도 이제 확산해서 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새로운 접근법들이 오고 있죠.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적 관계망의 회복과 구축에 초점을 둔다. 관계 개선인데. 지지적 관계망. 자, 가족들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관계망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관계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족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척들과의 관계, 자기 이웃,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은 다 와라. 그래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모두가 각자가 자기가 뭘 어떻게 할 건지를 말하도록 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게 오픈 다이얼로그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자,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웃 사람하고 지금 환청 때문에 맨날 옆집에서 뭘 해서 시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다 환청 때문에 할 때, 지금의 우리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소리 안 들리는데 너 왜 자꾸 소리가 들린다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찌됐건 약을 먹든 뭐라 네가 바꿔라. 근데 그게 아니라 오픈 다이얼로그적인 접근으로 간다면 이웃 사람 당연히 오시라고 초청해야 되겠죠.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뭘 어떻게 할 건지를 의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증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하면 증상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면 증상은 없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 오픈 다이얼로그의 강조점. 그래서 사회적 변인의 개선에 초점을 둔 접근법이다. 아까 제가 생물학적 변인,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변인에 대한 개입법이 있고, 심리적 개입법, 사회적 개입법, 영성적 개입법이 있는데, 사회적 개입법, 사회적 관계망을 개선시킨다. 이야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회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 사이에 걸쳐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약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약만으로 안 되는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약만으로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약으로 도움받을 부분은 도움받지만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고 영성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한 사람 통째로 놓고 접근해야 되지 신체적 질병과 같은 개념을 대입해서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치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을 뇌의 질환이다 해서 마치 일종의 신체 질병인 것처럼 놓고 일종의 신체 질병인 것처럼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이라는 테두리에 딱 묶어놔놓고 이 문제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느냐. 기존에 그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그리고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스템입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당사자들의 병이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고통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각각의 우리 개별적인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접근하는 내 방법을 바꿔야 되고 관점을 바꿔야 방법을 바꿔야 사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의사결정권자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들어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의사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정책을 수렴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서야 되느냐. 가족, 당사자들, 직접 경험자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요구를 해야 돼요. 법에 그걸 반영해달라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재은심리상담센터 내지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에 대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늘 계속 이야기했는 게 딴 거는 오늘 이야기를 못했고 가족 지원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 지원에 대한 이야기로. 이 가족 지원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기관의 상담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담자라고 꿈을 갖고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가족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내담자를 도와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녀분이 꿈을 갖고 지금은 꿈을 잃어버린 게 문제다는 거예요. 꿈을 새롭게 갖고 자신의 꿈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궁극적으로 볼 때 가족 지원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자 이제 가족 지원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촛불 배정규가 강조한 강조점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에 보면 10년 전에 올려놨던 동영상도 있고 그게 조회수가 많아요. 당시에 동영상을 깔끔하게 잘 찍었는 거 4편으로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몇만 건 올라가서 많은데 거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보면 너그러운 무관심과 감정은행 통장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가족분들이 당사자에 대해서 웬만하게 실수하거나 하는 거는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십시오. 단점 고치기 하지 마십시오. 지적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이걸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게 지금 오늘날 와서 제가 이야기하는 단점 고치기 하지 말고 강점 살리기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그 과거의 너그러운 무관심이라는 걸 제가 많이 강조했고요. 또 하나가 감정은행 통장이라는 걸 많이 강조했었어요. 당사자의 감정에 결국은 부모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내한테 좋은 느낌을 갖도록 평상시에 좋은 감정을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야기. 그래야 위기시에 찾아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수의 경우에 가족하고 왜 가족들이 당사자를 못 돕느냐 하면 가족하고 당사자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병 낫게 하겠다고 그 사이에 지적하고 지시하고 나무라고 뭐하고 했던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못 도와줍니다 하는 이야기. 내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으면 자식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자식이 좋게 생각이 돼야 되고 이뻐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분의 마음속에 자식이 한심하고 자식만 생각하면 내가 화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걱정만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자식이 한심하게 보이는 내 눈이 잘못된 거고 자식을 보면 화가 치는 이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한테 내가 병이 들은 거예요. 자식이 병이 든 게 아니고 가족분이 우리 당사자를 잘 도와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눈에는 자식이 이뻐 보여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 보여야 돼요. 믿고 맡겨주면 할 것 같아야 되고 이런 그 마음을 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 마음이 안 든다면 내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내 눈에 자식이 자꾸만 안심해 보이고 자꾸만 뭐 혼자는 못할 것 같고 하면 부모님이 먼저 그 시각을 바꾸십시오. 부모님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평상시에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장점을 찾아주고 잘하는 점을 찾아주고 얼굴을 볼 때마다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무튼 본인에게 좋은 말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전에는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이 두 가지를 한 10년 전쯤에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최근에 여기에 추가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더 최근에 와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전문가가 정답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답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죠? 집에 안 나가고 하루 종일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밖에 내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된다. 오직 초점이 어디 가야 되느냐. 지 하나 행복한 게 최고다. 니 하나 행복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집에만 있더라도 그게 정말로 자기가 좋아서 집에 있는 거라면 집에서 행복하다면 집에 있으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집에 있으면서 본인이 행복하지 않을 때 그게 니가 정말로 행복한 거냐. 집에 있는 게 네가 행복하면 네가 평생을 밖에 안 나고 집에서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본인이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부모와 전문가가 정답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간섭이 문제가 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간섭, 부모의 과잉보호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혼자서는 못 해낼 거다 생각해서 내가 해내게 해주려고 내가 만들어주려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네 인생인가 네가 살아라.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검토해보고 내가 도와줄게. 도움 못 도와주는 건 못 도와주는 거야. 아무튼 네 인생이니까 축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소신껏 살아라. 나는 도와주는 역할만 할게. 의사결정하고 방향선택하고 해나가는 건 네가 해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만 하셔야 됩니다. 간섭, 과잉 보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하루 내가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본인이 결정하게 하면 돼요. 몇 시에 잘 거냐? 낮밤 바뀌었다고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낮밤이 바뀌어서 생활에도 아무 관계 없다. 그게 자기 인생이라면 매 순간에 뭘 먹을 건지, 뭘 입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스스로가 결정을 허용해 주십시오.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가족분들이 어떻게 당사자를 도와줄 것이냐 이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이제 제 강의에 맨 마지막에 항상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당사자분들은 병을 핑계대는 경우가 많아요. 병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고치려고 내 자식 하나를 집중하시는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자식 하나는 낫게 하고 고치려고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야기예요. 내 자식 하나만 고치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밖으로 공개를 못 하는 거죠. 외부적으로 공개를 못 하고, 외부적으로 어떤 활동을 같이 못 하고, 그냥 이런 교육 장소에 오더라도 나 혼자 잘 듣고 배워서 집에 가서 나 혼자 실천하는 것 같아지. 여기에 나오신 분들끼리 서로 힘을 합해서 뭘 우리가 해봅시다. 서로 연락해서 서로 만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 하나 고치려면 이 방법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 의료 시스템을 위주로 하는 이게 왜 변화가 없느냐. 당사자와 소비자가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나서야 이게 바뀔 텐데 요구를 안 하고 나서니 공급자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가 요구를 안 하니 공급자가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는 방법이 20대, 30대, 40대 인생이 전락하고 우리 부모님들 재산 다 계속해서 재산 까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상해. 병을 낫게 해주느냐.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주느냐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가족분들이 내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하시는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고 사회 속에 내가 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 마음을 우리 가족분들이 먹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돈 내놓으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돈 중에 일부는 이쪽 분야를 위해서 일하라고 내가 뭐 돈이 많으면 내가 재단을 하나 따로 설립해주든 돈이 적으면 어디에 뭘 하든 가족분들이 돈 내놓으실 생각하셔야 되고 자신의 인맥 동원하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만이라도 붙어라도 이 정신장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호적인 사람들이 되게 내가 바꿔줘야 돼요. 맨날 개모임 나가고 동료들 옛날 직장 동료들 모임에 나가서 입 꽉 다물고 계실 게 아니라 정신장애라고 하면 이렇다. 실상을 알려야지 되고 그분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일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평생을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평생을 쌓아오셨던 그 본인들의 노하우를 이 분야에 쓰셔야지 되죠. 이 분야에 출판사가 필요하다. 내가 출판사 설립해서 이쪽 분야 책 내겠다. 내가 뭐 이 분야에 어떤 업체가 필요하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 분야에 일을 하나 하겠다. 나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가족분들이 나서셔야 돼요. 나서셔야 되는데 못 나서는 기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공개를 못하니까. 내가 내 자식이 병이 있다라고 오픈을 하게 되면은 당장 불이익이 나한테 오고 불이익이 우리 자식한테 올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쉬쉬하면서 치료하려고 하느라고 내가 내 공개를 안 하니까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당장 공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쪽 분야를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자꾸 하시면서 결국은 어느 날인가는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내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입니다. 공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가족들끼리 모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전에 내 동료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셔야 되고 내가 뭔가 사회 속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안 하고 있는 일 하나를 내가 해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내놔서 그런 일이 내가 죽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만드셔야 되고 그런 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너무 권위적이고 지시적이다. 이게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사자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가족들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듣고 배우는 자세,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고 의논해서 해나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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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론이 작은